아들이 몇 살이에요? 16. 네 동갑이네. 지 누나랑. 이내 수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나에 대해 알아요? 얘기해줘요? 네 생부가 궁금해하신다. 만나볼련? 이름은? 딸에 대해 더 물으려는 웅을 뒤로 한 채 그대로 돌아선 수인은 그날 저녁 아미와 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끔 친아빠 궁금한 적 없어? 가끔은 생각하게 되지. 만나보고 싶어? 그쪽에서 나 찾아. 됐어 그럼. 한편 가빈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혜륜. 새로 태어난 기분이에요. 행복할수록. 미안함도 크겠죠. 안 잡을게요. 뒤돌아서고 싶을 때 가세요. 죽는 게 차라리 쉬울 것 같아요. 남선생 안 보고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도 예상 못했어요. 내 감정이 선생님한테 흘러갈 줄. 그러자 혜륜은 가빈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나 솔직하게 털어놓고 정리하려고요. 이중생활은 남선생한테도 식구들한테도 아닌 것 같아요. 저에 대해 털어놓는다고요? 남선생 얘긴 절대 안 해요. 어떤 경우에도. 부담스러워요? 경우가 아닌 것 같아서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자신 있으세요? 무리 없게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다음날. 사돈 때 다음 주 수요일 들어간대요. 다행히 혜령의 아버진 암이 아니었고. 어쨌든 암 아니라 다행이에요. 그러는 사이 원은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편 유신과 피영은 수영을 하러 왔는데. 아는 사람이야? 누군데? 우리 엔지니어 부장. 근데? 싫어. 어때? 라운지 있을게. 하고 나와요. 이에 유신은 은근히 반을 신경 쓰는데요. 돌싱? 독신? 왜? 관심 있어? 참.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여자들 그렇지 그럼. 벗은몸 보이고 싶어? 외관 남자한테. 근데 얼굴은 왜 빨개져? 당황해 그랬나 보지. 관심 갖지 마. 혼나. 신유신 원장님밖에 난 남자로 안 보여. 그 시각 원은 사연에게 임신 사실을 전하죠. 정말요? 나 아기 무사히 낳고 싶어요. 일벌이지 말아요. 그러니까 부탁해요. 언제 알았어요? 어제요. 어떻게 이런 일이. 아이 소식에 사연은 기뻐하지만 원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가요. 왜 가요? 이제 여기 오지 마요. 내가 안 오고 어떻게 견뎌요? 정말 내 마음 좀 편하게 해줘요. 내 길을 받아야죠. 아기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아기한테도 좋고. 정말 아무 일 안 버릴 거죠? 하나부터 열까지 아기만 생각. 그렇게 며칠 뒤. 송원님. 네. 원은 사연과 함께 산부인과를 찾았고. 임신 맞네요. 여기 아기 집이에요. 축하드려요. 이내 임신을 확인한 사연은. 기래요? 원을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나 선물해줘요, 꽃. 단 몇 송이라도. 축하받아야겠어요. 다른 사람 축하는 필요 없고 송이엔 축하요. 이에 원은 사연에게 꽃을 선물하는데요. 축하해요. 네, 이세 갖고 싶은 마음 이렇게 간절했는지 몰랐어요. 이제 정말 실감나요. 울지 마요. 뱃속에 아기 생각해서라도. 근사한 레스토랑 가고 싶지만 오늘은 내가 해주는 밥 먹어요. 나중에 아기한테 공치사도 하게요. 병원에서 임신 확인하고 나온 날 너와 엄마 위에 손수 밥해 대령했다. 그렇게 사연이 원과 아기를 위해 밥을 해주고. 나 이거랑 라면도 잘 끓이고 김치찌개도 웬만큼 많네요. 그런 사연의 모습에 원은 감동받는데요. 왜 보고만 있어요? 남자가 해준 밥 처음이에요. 식어요. 내 사랑 드세요. 맛있어요. 하트 모양 때문에 오므라이스에 빠진 것 같아요. 나한테 오므라이스는 사랑이에요. 이후 사연은 새 핸드폰을 구매하고. 저거요. 레드요? 네. 그 폰으로 원과 연락하기로 하죠. 어머, 폰 바꿨어요? 우리 전용폰요. 이에 원은 죄책감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겐 기적이고 축복이, 누군가한테 눈물이 될까 너무 두렵고 괴롭습니다. 하느님, 부디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시간은 다시 현재. 유신과 아미는 조용히 몰래 만나고. 어디서 묵어? 표선 호텔. 내일 올라가? 모레. 그럼 올라갈 때 문자해. 그렇게 제주도에 도착하고 식사를 하는 세 사람. 다금바리 정식이요. 예. 이내 음식들이 나오고.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그때. 왜? 뭐 씹으셨어요? 원이 갑자기 입덧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원은 두 사람에게 임신 사실을 털어놓죠. 어떤 분인지 궁금해요. 소개 안 시켜주실 거예요? 좀 시간이 필요해요. 외국 나가 계세요? 편할 때 해요. 가정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리하고 나한테 오겠대요. 난 아이만 있어도 되거든요. 실은 나도 같은 상황이에요. 그 사람 이미 정리하고 집 나온 상태예요. 그러자 아미 역시 유신과의 관계를 밝히는데요. 아까 비행기에서 만난 사람 남친이에요. 근데 같은 상황인데 다 포기하고 나한테 올 마음 없어요. 이어 서로의 연애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는 세 여자. 솔직히 이런 말 할 자격 없지만 자긴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어. 근데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들어와요. 표현할 수 없는 감정. 난 그 정도는 아니야. 그분하고 있으면 위로받는 느낌 들고 워낙 자상하게 챙겨주고 하니까. 숙려 기간 끝나면 정말 결혼하실 거예요, 그분이랑? 태명 지었어요? 아직. 그 시각 피영은 동미에게 재혼 이야기를 꺼내는데. 어머니, 누구 만나보실 생각 없으세요? 애비도 누구 만나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다 그래요. 지 아빠가? 상심 크시니까 걱정되는 거죠. 정말? 네, 만나보시다가 괜찮으면 2, 3년 후에. 됐어. 남자애 환장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날 밤. 어제 오늘 문자 한 통이 없어. 유신에게 연락이 없자 동민은 메소드급 연기에 들어가는데요. 편찮으세요? 밤새 알았어. 저기 지아 아빠한테 전화해. 나 아프니까 길 사오지 말라고. 생각 없다고. 얼른. 말하기도 힘들어. 이에 피영은 유신에게 문자를 보내는데. 귤 안 사와도 된다셔 어머니가. 답 안 와? 씻을 거예요 아마. 죽을까요? 생각 없어. 그럼에도 피영은 죽을 끓여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드셔야지 쓰러지세요. 노인네들 다 화장실에서 쓰러지고 못 일어나잖아요. 노인네라고 나? 여자들 한 끼만 굶어도 눈이 꺼지고요. 나 꺼졌어? 조금요. 그런 피영의 말에 일단 죽을 먹기로 하는데. 왔나 봐. 그렇게 동민은 다시 연기를 시작해보지만. 원장님이 전화하셨어요. 이쪽이요. 그는 유신이 아니었는데요. 애비 급한 환자가 생겨서 병원으로 간다고요. 물어봐요 어머니. 언제 오냐고. 됐어. 그 시각 해령을 찾은 문호와 예정. 안심되고 마음 편해야 애도 들어서잖아요. 얘기. 그렇지. 어머님 아버님이 나서주세요. 어떻게? 이미 나서서 해결했어. 반. 사연 씨 모르게 집 옮겨주세요. 아파트 사주라고? 제가 만나 확인하고 단판 지어야 하는데 꽁꽁 숨겨두고 입을 안 열잖아요. 머리끄덩이라도 잡을까봐. 정리돼야 저 안심하고 애가 져요. 이에 두 사람은 해령의 뜻대로 해주기로 합니다. 걱정 마. 네가 하란 대로 할게. 사연 씨 절대 몰라야 해요. 한편 죽은 기림의 혼이 동미의 집에 들어왔는데요. 그러는 사이 사연은 다시 한번 엄마를 설득해보는데. 나 그 사람 안 보고 못 살 것 같아. 겨우 해령이 안정 찾았구만. 끝낸다고 했다며. 엄마 같으면 내 애가 하루하루 크고 있는데 모른 채? 약속했으면 지켜. 그게 사나이 대장부야. 엄마가 내 빈자리 감당하고 채워줘요. 그 말하려고. 이렇게 내가 챙길 테니까 넌 발 끊어. 아기한테 경우가 아니지. 너가 해령이라면 용납이 돼? 이 상황에 해령이만 중요해?
쟤든 버리든 내가 받는다고. 그리곤 제주도에서 돌아온 원을 마중 나간 사연. 언제 왔어요? 한 20분? 이내 이들은 원의 집으로 향하고 방송팀은 새로운 게스트를 정하고 있었는데요. 예술 초대서 뮤지컬 배우 어때? 좋죠. 누구? 이정화, 손혜림, 남가빈. 남가빈. 이름은 들었는데 공연은 못 봤어. 그렇게 가빈에게 연락이 옵니다. 네, 실장님. 어느 프로요? 나갈게요. 그리고 원은 사연에게 입덧 사실을 알리는데 나 입덧 시작했어요. 그래요? 문어초에 먹는데 올라오는 거예요. 어떡하지? 잘 먹어야 하는데. 걱정하지 마요. 다들 겪는 거고 그러고 나요. 안색이 오늘 안 밝아요. 할 얘기 있어요? 이내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해주는 사연. 우리 폰으로 통화하는 거 와이프가 봤어요, 얼마 전에. 이혼하겠다고 하더니 생각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자 원은 사연을 보내려 하는데요. 가요. 됐어요. 뭐가 됐어요? 벌어진 상황만 알지 송혜린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불안에 떨면서 태교가 돼요? 이제 더 이상 연락 말고 휴대폰에서 아예 내번 없어요. 그런 원에게 사연은 자신의 진심을 얘기해주죠. 내 가슴, 내 영혼 온통 송혜린으로 가득 찼어요. 나 어떡해요? 그러면서 원을 설득시키고 송혜린이 아기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똑같아요. 나도 더하면 더했지. 나 막지 말아요. 힘들지만 어떻게든 헤쳐나가요, 우리. 이어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우리 엄마 만나줘요. 엄마가 송혜린 챙겨주시면 그나마 안심될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 올 거 한 번 오고 최대한 마음 쓰이게 안 할게요. 그날 밤 유신은 이제서야 동미에게 연락을 하는데 뭐 하시길래 이렇게 한참 만에 받아요? 병원? 집 앞? 나와요. 얼른 가. 저녁 먹어. 난 나왔어. 차 있는데 바뀌라고? 대문 열어요, 얼른. 이내 동민은 은근슬쩍 서운한 감정을 내보이고 왜 자꾸 가래요? 걱정돼서 왔구만. 걱정돼서 이제 와? 지아임이 아프면 페이답도 보낼 거야? 아니잖아. 삐지셨구나, 우리 동민 여사. 숨어. 못 찾으면 갈게. 못 찾으면 정말 갈게. 찾으면 가. 어쨌든. 그렇게 술래잡기로 동미의 마음을 풀어주는 유신. 어디 계신겨? 야, 우리 김동미 여사 잘 숨었네. 아, 빨리 찾아야지. 배고파. 영원한 것은 없지만 찾고 싶어. 나오셔. 그리고 피영은 그런 두 사람이 신경 쓰였죠. 어머니 괜찮으시죠? 응. 어제 어머니랑 저녁 먹었구나. 어. 잠깐 들렀어. 그럴 건 뭐하러 민 선생 보내? 안부 전화했는데 안 받길래 들렀어. 좋아하셨겠네. 한 달은 봐주기로 했잖아. 응. 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나 자기랑 안 좋아서 출근하면 하루 종일 일 지장받아. 집중 안 되고. 나 봐. 그렇게 이어진 유신의 애교에 피영의 마음은 풀어지죠. 자기 웃는 얼굴이 나한텐 최고 영양제고 비타민이야. 오버하지 마. 그 시각 해령은 제주도에서 왔겠네. 뭐래? 알았다고. 그렇게 쉽게? 아이까지 가진 사이에 어떻게 그렇게 쉽게 오케이야? 더 매달려야 말 되잖아. 애 빌미로. 그런 성품 아니라니까. 성품 훌륭해서 가정 있는 남자 꼬셔가지고 애 가져? 애 못 낳아서 이혼당했는데 기적처럼 아기 생겼어. 그러니 애만 있으면 되지. 나 안 붙잡아. 이에 예정을 재촉하는 해령. 그래. 그 상대 여자 언제 만나실 거예요? 시간 끌 일 아닌 거 아시죠? 알지. 너 신경 안 쓰게 우리가 마무리할 테니까. 최대한 빨리 이사시켜주세요, 어머님. 한편 해륜과 가빈은 만두를 빚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먹고 싶은 거 또 뭐 있어요? 손두부요? 다음 주 만들어줄게요. 시간 꽤 걸리는 거라. 무리하지 마요, 알아서. 건강은 타고났어요. 애들 안 보고 싶어요? 다 컸는데요, 뭐. 하지만 향기와 우람은 연락도 없는 혜륜이 그저 원망스러운데요. 우리한테 정 떨어졌나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면목이 없어서겠지. 얼마나 행복한가 볼 거야. 나쁜만 먹지 마. 어쨌든 아빠라는 사실 잊지 말고. 그런데 다음날 혜륜이 집을 찾았는데 향긴 차? 서점 갔어. 바람 쐰다고. 바로 자신의 짐을 챙겨가기 위해서였죠. 좀 이따 임부 올 건데
맞아 짐 옮기려고. 가져가. 다용도실에 옷들 싸놓은 거 있어. 이내 혜류는 짐을 챙기는데 애들한테 그래도 문자는 한 번씩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철륜이고 뭐고 이제 생각도 미련도 없는 거야? 한창 애들 감수성 예민할 때라. 알면서 이혼 강행했잖아. 향기 좀 들고 올게. 정리하고 가. 그날 저녁 유신과 아미는 승마를 하러 가고. 오빠 정말 운동으로는 승마가 최고야. PT 안 받아도 허리 쏙 들어갔어. 자다가도 떡 생긴단 말 알아? 어. 내 말 들으면 그래. 웅은 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름 알아놨어야 하는데. 잘 컸어요. 이쁘게. 같이 승마하면 참 좋을 텐데. 그때 두 사람이 승마장에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타셨어요? 네. 다음에 봬요. 그 시각 향기와 우람은 혜륜이 두고 간 돈봉투를 발견하는데요. 아빠가 놓고 가셨나 봐. 받고 싶지 않아요. 뭐 안아온 거 있어. 너무 돈돈들 하지 마. 누구 좋다는 남자 있으면 피하지 말고 엄마 만나. 아빠한테 보란 듯이 엄마도 누구 만나야 돼. 멋진 남자. 그만들해. 나 반드시 성공할 거야. 니들만 잘 되면 엄만 더 이상 바랄 거 없다고 그랬지. 이렇게 건강만 해도 감사해. 신께 감사. 한편 두 사람은 승마가 끝나고. 제주 어디가 좋았어? 다. 한라산은 못 올라갔을 거고. 당연히 못 올라갔지. 2박 3일에. 언제 오빠랑 제주 가고 싶어? 언젠간. 그럼 당일치기 산이라도. 제주 갔던 언니들하고 가면 되지. 그런 유신의 말에 아미는 서운함을 느끼죠. 우리나라 등산인구 얼마나 많은데. 사촌동생이라고 하면 되지. 아는 사람 만나면. 조심하는 게 좋아. 승마 말고는 함께하는 게 없어. 나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 말라고 했잖아. 그렇게 아미의 집에 도착하는데 그냥 가버리는 유신의 모습에 아미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는 사이 도우미에게 황당한 소리를 듣는 동미. 원장님을 봤다고? 어디서? 지금도? 아니요. 잠깐요. 하지만 동미는 그 말을 믿지 못하고. 귀신이 어딨니? 전 무서워서 내일부터 못 올 것 같아요. 자기 눈에 보이면 내 눈에 왜 안 보여? 월급 올려줄게. 다음 날 반은 동마에게 가빈의 얘기를 꺼내는데요. 난 가빈 새 공연 준비하더라. 나도 봤어 기사. 공연은 봐야지. 축하도 해주고 한마디. 잔인하지 않냐? 그만큼 상처 주고 흔연히. 아, 여잔만해도 코드가 맞아야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연애라도 해. 형도 딱 지금까지야. 쉰 중반 되면 별 수 없어. 고마운데 요즘 태반이 혼자야. 그 시각 원은 사연과 함께 예정을 만나러 갑니다. 바다 어때요? 태명요. 태몽도 바다에서 돼지받고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살라고. 콜. 바다, 네 할머니 뵈러 간다. 너 태어나면 할머니가 최하실 거야. 행복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내 두 사람은 예정을 만나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앉아요. 또 연상이구만. 이름이 뭐예요? 말씀 안 드렸어요. 송원입니다. 송원 씨는 중국어학과 나와서 번역이래요, 현재. 됐어. 난 가. 네. 그렇게 사연이 자리에서 빠지자. 저 나이가 좀 많습니다. 서너 살 위로 보여요. 마흔 둘이요. 한국 나이로. 결혼은 왜 여태 안 하고? 아기가 안 생겨서 5년 만에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이에 예정은 할 말을 잃고 어째 이런 일이. 그럼 이혼녀에 나인 지보다 10살 많은? 저기 솔직한 생각 듣고 싶어요. 전 아기만 바라보고 살 수 있고 그렇게 살려고요. 우리 며느린 그쪽 이사시켜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아드님 잘 설득해보고 안 되면 따를게요. 우리 양반이 아파트 하나 장만해줄 요량이던데. 얘기해보고 안 되면 제가 알아서 집 팔고 딴 데 옮기겠습니다. 그런 원을 보며 자꾸만 혜령과 비교하게 되는 예정. 무력도 없고 마음은 곱구만. 혜령이 하곤 딴판일세 완전. 저기 애 가지면 특히 친정어머니 생각나는 법인데. 엄마 생각나고 필요할 때 연락해요. 그 시각 도우미는 소스라치게 놀라는데. 사모님! 왜? 원장!
원장님. 원장님 계시다고? 하지만 동미에겐 보이지 않았는데요. 너 헛거 봤어? 아, 정말이에요. 고기 사 먹어 꼭. 아니에요. 저 그만둘래요. 그만두고 싶으면 솔직히 얘기하든가. 저희 엄마가 무녀셨어요. 결국 도우미는 일을 그만두죠. 안녕히 계세요. 수고했어요 그동안. 이에 유신의 집에 들어가려는 동미. 잘 됐어. 핑계대고 들어가는 거야. 한편 문호는 사연을 나무라는 예정의 전화를 듣게 되고 너보다 10살 위더구만. 거기다 이혼요? 왜 얘기 안 했어? 10살 연상 이혼녀! 끊어! 사연에게 불같이 화를 내는데요. 고작 늙은 이혼녀라 임신 시켜가지고 이 사다를 내! 흥분하지 마시고요 아빠. 흥분하는 게 생겼어! 10살? 내일 모레 쉬! 얼굴은 아빠. 동안. 동안이고 의 아니고 일 없어! 이내 문호는 원을 의심하는데 애가 진 건 맞나 몰라. 얼굴색만 봐도 알아요. 애가 태어나면서 이네 아니고 할미! 알았어? 상상하는 그런 쪽 아니라니까. 쇼하는 거야. 늙은 여우가. 됐어요. 사연이 잘 얘기해 끝낼 거고 애 하나 보고 조용히 살겠대요. 믿어주세요? 보면 알죠, 이제 상황 돌아가는 거. 그 시각 사연은 원을 기다리고 있었고 왜 전화 꺼놨어요, 사람 불안하게. 어머니 뭐라세요? 지원군 한 사람 더 생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원은 그에게 이별을 고하는데요. 엄마가 그러라세요? 아니요, 여기까지예요. 내가 생각이 짧았어요. 이에 사연은 원을 붙잡아보지만 지금까지 내 말 잘 들어줬잖아요. 나 어떻게 견디고요? 안 보고 어떡해. 아기한테 떳떳한 엄마 아빠 돼요 우리. 부탁할게요 마지막. 결국 이들은 헤어지기로 합니다. 알았어요, 말 들을게요. 근데 정말 나 없이 괜찮겠어요? 어머님 계시니까요. 이렇게는 아니에요. 우는 모습으로 끝내고 싶진 않아요. 레스토랑 예약할게요. 처음 센터에서 만났을 때처럼 웃으면서 밥 먹고 좋은 얘기해요. 그렇게 마지막 식사를 하기로 한 두 사람. 문자 할게요 예약하고. 그러는 사이 시은과 혜령은 와인바에 갔는데 그때 동마가 혜령을 알아보고 이거 우린 중우나 와인 아닌데요? 저쪽 손님이 사시는 겁니다. 정면에 보시는 저 남자분입니다. 됐다고 해요. 아, 네. 혜령 씨 어떤 기분이야? 이런 경우 많을 거 아니야. 불쾌하진 않죠. 상대 괜찮으면. 이어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힘드시죠? 좋을 건 없지. 이렇게 되고 보니까 나한테 너무 신경 안 썼나. 난 안 꾸며서 판사연 바람났대요. 꼭 그런 거 아닐지도 몰라요. 우리 사촌 형분 평생 바람 한번 안 피우고 얼마나 잘하는데 언니한테. 안 걸렸을 수도 있어요. 작가님도 눈치 못 채셨잖아요. 그렇지. 저도요. 그때 동마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뭐야? 고작 와인 한 병 들이대고 끝? 아. 저 남자 훤하니 완전 귀공자 스타일이다. 방송국에서 흔하게 보잖아요. 이어 매니저가 이들에게 다가오는데요. 저 아까 와인 사시려고 했던 분이 계산하고 가셨거든요. 저희한테 물어보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저희 VIP 손님이시라서. 뭐 하는 사람인데요? 그것까진. 사실 혜령이 생각한 것은 팬입니다. 언제 시간 되실 때 식사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자신감을 얻은 혜령. 얼마든지 능력 있는 총각 만날 수 있다만 캐나다 식구들 생각해서 참는다. 한편 동미가 유신의 집에 갑자기 찾아왔는데 무슨 일이 있어요? 글쎄, 아줌마가 이틀째 원장님을 봤다는 거야. 꿈에서? 집에서. 난 안 보이거든 내 눈엔. 당분간 우리 집에 계셔. 정신없이 나와도 휴대폰도 깜빡하고. 내일 짐 챙겨와요. 원장님 정 떼시려고 그러나. 49제 끝나면 가시겠지. 이에 유신은 고민이 커지고 집 팔아야겠지? 자기 같아도 나 없으면 넓은 집에서 힘들 거야. 다음날 동미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는데요. 고생하셨어요. 무슨 고생. 짐 챙겨오실 거 많아요? 옷 정도지 뭐. 짐 내놓던가요? 정든 짐이라 차차 생각해 그 문젠. 그리고 서양은 몸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이제 평이한테 알려야 하나. 바쁘네 번거롭게 할 필요 없지. 같은 시각 혜류는 가빈과 함께 행복한 아침을 맞이하고 번역이라는 언니 임신했다니까 나도 생각이 그쪽으로 기울어요. 나로서야 감사하고 좋지. 정말? 문호는 원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당신이나 사연이나 보는 눈 있어? 아이고 돌아가면서 경우 아니에요. 당신밖에 더 봤어? 혜령이한테 봉변 안 당한 것도 다행이요. 직접 봐봤자 좋을 거 없어요. 어쨌든 관계는 잘 해놔야 할 거 아니야. 손주 하나 보려면. 이내원에게 연락을 한 예정. 우리 양반이 한번 봤으면 하네. 안 내키면 말고. 주소 찍어드릴게요. 내일 3시쯤 아마? 그때 문호에게 택배가 왔는데요. 택배 왔어요. 회장님 앞으로. 보내서 걔들도 해. 맨 필요도 없는 거. 그런데 누구야? 모르는 이름. 예정은 곧장 택배를 뜯어보는데 보약 보내주셔서 잘 먹었어요 오빠. 새해 운동 시작하면 봬요. 동미. 한편 오랜만에 만난 세 사람. 궁금해요. 어떻게 생기셨어요? 지금은 그냥 중후한데. 그러면서 가빈은 혜륜의 사진을 보여주고 인상 좋으세요. 인품 느껴지시고. 언니 보니까 나도 아기 갖고 싶은 거 있지. 가주면 되죠. 결혼은 언제쯤요? 내년 공연 끝나고. 그때 원이 이별 사실을 알리는데요. 난 정리하기로 했어. 어머나. 부인이 마음 돌렸대. 나 같으면 바로 끝내겠구만. 그쪽에서 언니 만나려고 안 해? 대신 그 사람 어머님이 케어해 주시겠다셔. 그 시각 동민은 짐을 싸기 시작하고 기림을 위해 마지막 식사를 준비했는데 원장님 계시면 와 앉으세요. 1, 2년도 아니고 1, 20년도 아니고 횟수로 거의 40년이에요. 할 만큼 했어요 저. 좀 억울하고 노여워도 다 내려놓으세요. 저도 좀 이제 행복 느끼고 싶어요. 후회 안 해요. 내가 차려드리는 마지막 식사예요. 달게 드시고 떠나세요. 그런데 그때 하나도 안 무서워요. 죽은 자가 산 자를 이겨요? 그러는 사이 예정은 문호를 떠보는데 한의원에서 김동미 약 좀 안 지어줬어요? 지어주지 말라며. 그래서 무소식이 희소식이 같지. 그렇게 문호가 발뺌하자 뭐길래? 김동미가 보약 지어보내줘 고맙다고 선물. 지금 한 잔 내려드려? 안 됐어서 싼 거 보냈어. 싼 거? 이내 예정은 그동안의 서운함이 폭발합니다. 나는 감기약 한번 사다 준적 있어? 그게 그렇게 중요해? 잘 들어 반문호. 이 순간부터 남편 대접받을 생각 마. 마누라의 발뒤꿈치 때만큼도 안 여기고. 무슨 발뒤꿈치 때만큼. 편지. 별거 아니라고 글쎄. 그 별거 아닌 거 나한텐 해줬냐고. 단 한 번이나. 마당에 동미만 또 못한 대접받고. 그깟 한약 갖고. 한약이 문제 아니야. 나한테도 남편으로서 인정스럽게 하다가 김동미한테 지어줬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 근데 평생 지 수발든 마누란 손마디가 떨어져 나가게 아프거나 말거나 단 한 번이나 걱정해 준 적이 있냐고. 약까지도 안 바래! 그 시각 유신은 아미를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다리 아프게 산 올라갈 필요 있어? 이렇게 기분 내면 되지. 하지만 아미는 화가 풀리지 않았고 계속 삐질 거야? 내 마음 안 느껴져? 몰라. 이에 유신은 그녀를 달래주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나. 봄 되면 우리 피크닉 가자. 어디로? 뭐 어디든 좋은 데 많으니까. 한편 동민은 유신의 집으로 향했고 대문 나서는데 눈물 나는 거야. 몇십 년 원장님이랑 행복하게 살았는데 몸은 가셨지만 내 가슴에 살아계셔. 무섭다고 하노군. 이어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합니다. 49제 끝나면 성북동 갈게. 불편해도 좀 참어. 그럼에도 피영은 동미가 신경 쓰이는데 그때 유신이 술에 취해 들어오는데요. 어머니도 오셨구만. 이렇게 취했어. 아 그렇지. 들어가 인사해요. 아침에 볼 건데. 그런데 이를 듣고 있던 동미. 그리고 다음날 유신은 동미를 보며 어렸을 적 기억을 떠올리고 누나 잘 잤어? 우리 왕자니? 문호의 집은 냉랭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죠. 애도 아니고 언제까지 꼬말게요. 아닥. 아닥이 뭐요? 별이한테 물어보던가. 한편 가빈은 혜륜에게 라디오 출연 소식을 전하는데요. 어느 음악 방송? 부혜령의 사랑과 추억과 음악.
이에 혜린은 당황하고 여보세요? 내가 다시 할게요. 네. 곧장 시은에게 연락을 해보지만 시은은 우람의 도시락을 싸고 있었죠. 그 시각 반에게 해령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 동마. 좀 나이든 여자라 왔길래 와인 한 병 보냈더니 거절하대? 근데? 그냥 형이랑 같이 프로하니까 좀 반가운 마음을 계산했다고. 사람들이 왜 오르내리는 거 별로야. 알지 형 성격. 한편 문호와 예정은 원을 만나러 가는데 뭐 좀 사가야지. 과일 가게 좀 들러? 보냈어 배달. 네. 말을 해주지 그럼. 도쿄. 그렇게 두 사람은 원의 집에 도착하는데요. 뭐라고 소개해야 돼? 송원이라고 합니다. 아 예. 그리고 문호는 다소곳한 그녀와 해령을 비교하게 되고 그냥 두지 뭘 들고 들어가. 먼지 안 자요. 물이나 한 잔 당. 네. 생각보다 지성미 있구만. 이내 세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나 사연이 원망스러운 마음은 없고 어머님께 제 마음 가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원이 마음에 든 문호는 식사를 제안하죠. 뭐 좀 먹으면 넘어가겠어. 좀 전에 TV에 곤드레 밥 나오는 거예요. 곤드레 밥 먹고 싶다고? 네. 우리 집 근처에 곤드레 지대로 오는 집 있어. 얼마 안 걸려 이 시간엔. 잠시 후 식당에 도착한 세 사람. 우리엔 뭐라고 불러요 서로? 말 편하게 하라니까. 아랫사람 입장에서 불편해요. 송유엔요. 중국말로 제 이름 송유엔이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부르면 되겠네. 어쨌든 참 태명 요즘 짓던데? 받아요. 이어 원은 사연이꾼 태몽 이야기를 해줍니다. CACN이 돼지 품에 안는 꿈 꿨어요. 그래요? 바다에서 갑자기 송아지만한 돼지가 나오더니 얌전히 안겼대요. 좋은 꿈이네. 이후 문호는 식사 중에도 계속 원을 살피고 어때요? 맛있어요. 다행이네. 후식은 우리 집가 먹고 너멀지 않으니까 전투적으로 먹어야 해요. 왜 이렇게 수다야? 도토리묵 하나 더 시킬까? 네. 여기 사장님! 네? 그 시각 방송을 하러 간 가빈은 반을 만나게 되는데요. 저희 기술부장님요. 오늘 초대손님 남가빈 씨. 안녕하세요. 그러는 사이 시은은 혜륜을 만나고 있었죠. 디스코 왔어 뭐? 접촉사고. 그럼 방송은? 지난 작가한테 부탁해서. 무슨 용건인데? 이내 혜륜은 가빈의 이야기를 하는데 만나는 사람 남가빈이야. 그래서 아침에 전화했었어? 그러니 그렇게 딴소리 따니오만 되면서 이혼 요구했어. 이제 다 이해돼. 매력 넘치는 뮤지컬 배우 당연히 넋이 나가지. 참 애썼어. 되는 말 안 되는 말 끌어다 이유 붙여서 이혼 도장 받아내느라. 축하해요. 말려는 최고야. 잘 살아. 그러는 사이 반을 의식한 가빈은 방송에서 만나는 남자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럼 결혼까지? 첫눈에 반한 건 아닌데 신뢰가 가고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네요. 어떤 분인지 살짝? 오늘은 이 정도만요. 그렇게 방송이 끝나고 시은의 집에 들른 피영. 엄마 아직 안 들어오셨어? 네, 장보실 땐 좀 늦으세요. 이어 아이들에게 시은의 소식을 전하는데 엄마가 니들 너무 걱정할까 봐 안 알리셨는데 가벼운 접촉사고 있었어. 다치셨어요 엄마? 다행히 며칠 보호대만 하고 있으면 된대. 잠시 후 시은이 집에 도착하고 정말 괜찮은 거야 엄마? 그만하길 다행이야 언니. 피영에게 가빈에 대해 묻는데요. 오늘 남가빈 출연했어? 그럼. 성격은 어때 보여? 솔직한 모습 보기 좋더라고. 얼굴에 재능에 성품까지. 성품. 언니 좀 쉬어야겠다. 힘들어 보여 너무. 한편 방송 여파로 전화 세례를 받고 있는 가빈. 사방에서 전화해요. 이제 상대가 누군지 궁금들 한 거예요. 난 가빈 씨가 걱정돼요. 한 차례 시끄럽고 만다니까요. 뭐 안 좋은 일 있어요 오늘? 그러자 혜륜은 가빈에게 솔직히 털어놓죠. 오늘 나간 프로요. 애들 엄마가 그 작가예요. 대타 작가분요? 아니 메인 작가요. 이제
맞닥뜨릴 일만 남았나? 혹시 연락 오면 바로 전화해요 나한테. 이어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혜륜. 안심되고 든든해요. 그 시각 시윤은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유진은 승마장에서 웅을 마주치는데, 혹시 동생분 남친인데요? 왜요? 누가 부탁을 해서요. 좋은 신랑감 있는데 소개해주라고 하시느냐고. 요즘은 알아서들 만나요. 어른들 소개보다. 그렇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친 있냐고 신혼자님께 물었더니 있다면서요. 없다면 괜찮은 친구 소개하려고. 어머님 닮았어요? 네. 가자. 다음에 봬요. 네. 우리 딸 나 닮은 데 있을까? 한편 웅의 말이 걸린 유신은, 100번을 소개팅해도 상관없지만 나에 대한 마음은 그대로였으면 좋겠어. 마음 따로 몸 따로 짜증나 한 번씩. 근데 어쩔 방법이 없어. 그 시각 피영과 동민은 와인을 마시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엄마가 바느질해서 나 공부시켰어. 지 엄마도 아버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던 얘기 듣고 꼭 결혼 성사시켜주고 싶었어. 다행히 원장님 금방 마음 돌리셨고. 감사드려요. 인연이었던 거지 뭐, 우리 식구들 인연. 이에 어릴 적 엄마를 잃은 유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미. 너무 가여운 거야. 7살 배기가 풀 죽어서 나만 졸졸 쫓아다니는데 내가 좀 챙기고 잘해주니까. 그런 유신의 모습에 동미는 아이 낳는 걸 포기했다고 하는데요.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해. 팔도 안 오르고 없는데 막상 내 속으로 자식 낳아봐. 내 애가 더 이쁘지 유신이보다. 그래서 일찌감치 마음 접었어. 정말 그러기 쉽지 않은데. 같은 여자니까 짐작되지? 그럼요. 이에 피영은 동미에 대한 마음을 풀게 되죠. 잘할게요. 이제부터라도. 혹시 뭐 마음에 안 들고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바로 얘기해줘. 이제 오해 안 해요. 그때 가빈이 피영에게 전화를 하는데요. 메인 작가님 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러자 피영이 이 사실을 시은에게 전해줍니다. 남가빈이 언니 번호 가르쳐달라고 방금 전화 왔어. 가르쳐줘? 그날 밤 문호가 혜령을 찾아왔고, 이문진 그만 덮어. 애는 우리가 신경 쓸 거니까. 아주 고단수 같아요. 사연 씨 어머님 아버님 순으로 다 말리는 거 보면. 덧자리냐 말리게. 아, 어쨌거나 뱃속에 생명 품었는데 어떻게 몰아붙여. 근데 아버님 지금 반감 안 느껴지세요? 오늘부로 있고 억지로라도 예전 관계 회복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현명. 현명하려다 속 문드러질 것 같아요. 말 대답 못해 죽은 귀신이 쓰였나. 어른 시합이 말해. 도당다 생각하고 이거 위 넘겨. 넘겨놓으면 또 아무것도 아냐. 마음먹기 달렸다고. 그러는 사이 두 사람은 마지막 식사를 하러 가는데, 우리 아버지 혹시 연락하실지 몰라요. 어제 뵀어요. 이어 원이 어제 있었던 일을 말해주자, 아, 아버지 우리 송이의 마음에 드셨네. 그렇게 이들은 레스토랑에 도착하고, 다른 때도 이뻤지만 오늘 특히 더 이뻐요. 여자한테 분위기가 있다는 거 당신 보고 처음 알았어요. 그러자 원은 사연의 손을 잡는데요. 두툼한 손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봐두려고요. 아기 태어나면 닮았나. 사랑해요. 사랑한다고요. 송혜는요? 나 사랑해요? 많이 생각할 거예요. 나 옆에 앉아도 돼요? 그리곤 감추고 있었던 비밀을 원에게 이야기하는 사연. 송혜는 취했던 날요. 나도 모르게 입술댔어요. 이마에. 나 정신 잃었을 때? 아니요. 읽기 직전에. 나 뭐 풀러 감아주던 건 기억나죠?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그 순간 그냥 사랑스러운 여자였어요. 보니까 난 처음부터 감정이 싹 트고 있었어. 그러면서 사연은 원에게 반지를 건네고, 마음의 크기론 눈깔 사탕 많은 거 사주고 싶었는데 무거울까 봐요. 이어 원의 손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맞아요? 난 아무 준비도 못했는데. 뱃속의 선물. 잘 끼고 잘 간직할게요. 그리고 잠시 후, 병원 갈 때 엄마한테 얘기해 놓을 테니까 같이 가요. 한 가지, 진통 오면 바로 연락 줘야 해요. 정말 하늘이 두쪽 나도 옆에 있을 거니까 힘들 때 손 잡아줘야 해요. 이내 사연은 뱃속 아기에게
인사를 건네는데요. 다다, 엄마 힘들게 말고 얌전하게 잘 커. 아빠 마음은 언제나 다다랑 엄마랑 함께야. 그렇게 헤어지는 두 사람. 괜찮아. 괜찮아. 반드시 해피엔딩 만들 거야. 안 울어. 그러는 사이 가빈은 시은에게 전화를 했고, 저 남가빈이라고 합니다. 한번 뵙고 싶어요. 바뀌어서 뭐래요? 만나보래요? 아니요, 그냥 제가 걸었습니다. 어디서요? 등이랑 카페 혹시 아세요? 알아요. 그 시각 유신과 피영은 부부 모임을 다녀왔는데, 2차 들어는 안 갔어? 모처럼들 모였다면서. 윤철이 자식 기분 나빠서 안 갔어. 알고 보니 유신의 친구의 행동에 질투를 느낀 것이었는데요. 자기 편육 먹을 때 붙어도 잘 안 떨어지니까 윤철이가 눌러뒀잖아. 지 먹던 젓가락으로. 그게 기분 나빴어요? 그럼 안 나빠? 지 마누라나 신경 쓰지 왜 남마누라 편육 먹는 거 신경 써 자식이. 그러기 전에 먼저 챙겨주지 그랬어. 맞아요. 이어 방에서도 뒤끝 장렬하는 유신.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방송으로 남자를 더할 거 아니야 자기한테. 왜 아니야? 어디가? 사표 쓰러. 사표형 사표. 그런 분위기 아니야. 자기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먹는데 정신 판 거야. 그런 피영의 애교에 유신의 마음이 풀어졌고 내려. 동민은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죠. 실컷 웃어도. 다음날 향기의 친구가 가빈을 보게 되고, 나 방금 누구 봤게? 아까 남가빈. 정말? 어디서? 등 알지? 브런치 카페. 아, 나 막 강남역 내렸거든. 곧장 카페로 달려간 향기는 가빈과 함께 있는 엄마를 보게 됩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요. 어떻게 시작된 사이에요? 시간 강의 맡았었어요. 1학기. 올해요? 네. 우리 남편이 좋다고요? 의지했어요, 많이. 그러다 정 들었고요. 나쁜 남자한테 데리고 나니까 따뜻하고 인간적인 면에 끌리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단순히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결혼해요? 후회 안 할 자신 있어요? 현재는요. 그러면서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말하는 가빈. 이해까지? 너무 많은 걸 바라네요. 더 할 말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볼 일 없겠죠. 그렇게 모든 걸 알게 된 향기는, 니네 아빠한테 뮤지컬 배우 남가빈 주소 좀 물어봐줄래? 나중에 얘기할게. 가빈을 직접 만나보려고 하는데 그때 혜륜이 향기를 알아보는데요. 어쩐 일이니? 어떻게 알고 여기? 오면 안 돼요? 나요! 아, 만나게 있어, 남가빈! 결국 향기는 혜륜에게 끌려나오고, 내 자신한테도 부끄럽다 솔직해. 세월이란 게 사람 얼굴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야. 억지로라도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염치 없지만 이렇게 부탁하마. 내 인생 결국 니들한테 영원히 한심한 아빠, 배신 때린 아빠로 남겠지. 하지만 그런 혜륜이 도무지 이해 안 가는 향기. 난 절대 사랑 같은 거 안 해! 이런 배신이 어딨어! 전륜? 개나 주라 그래. 개도 아까워! 그 사랑하는 여자 어떻게 할까봐! 나 개처럼 끌고 나왔어! 피도 묻도 아무것도 안 섞인 여자 얼마나 소중해서 지딸 개처럼. 지딸? 지딸? 정말 미쳤구나. 어떡해! 남가빈 불러. 불러서 이걸 보여줘! 결국 시은은 오열하죠.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그 시각 아미는 유신에게 캐스팅 소식을 알리는데요. 몇 번 안 나오지만 주인공 첫사랑 역이라 눈에 띄어. 확정된 거야? 응. 한국에 온 보람 있네. 이제 시작이야. 저녁 먹고 가면 안 돼? 내일 축하주 근사하게 살게. 스카이 호텔에서. 그날 밤 혜륜은 가빈을 찾아왔고, 애들 엄마 만났다면서요. 좋은 소리 못 들었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분이셨어요. 나 다 버리고 당신한테 왔어요. 난 나쁜 아빠,
몹쓸 남편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이에 가빈은 그를 안아주는데요. 나한텐 이제 정말 자기뿐이야. 같아요, 나도. 다음 날 동미와 함께 살기로 한 두 사람. 이 사람이 어머니 계속 해줬으면 좋겠대. 집 팔려도. 나야 좋지. 안 울었고. 그리고 혜령은 미용실에서 우연히 동마를 만나는데. 아, 저 기억하세요? 네. 그 시각 아미는 촬영 준비에 한창이었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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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촬영 장소가 피영의 방송국 앞이었는데요. 주빈 오빠 완전 카리스마. 성격 그래도 괜찮은 걸로 소문 났어요. 그때 피영의 눈에 들어온 익숙한 패딩. 이에 피영은 아미에게 물어보는데. 이 패딩 어디 거예요? 은색 드문데. 선물 받았어요. 남자 거 아니에요? 남친이요. 촬영 때 입으라고. 그런데. 이거 어디서 이랬어? 아, 승마장에서. 아우, 조심하지. 한국에서 살 수도 없는 건데. 자, 가자. 그 순간 동미에게 전화가 오는데요. 지아가 학원에서 다쳤대. 어딜요? 유리 파편에 찔렸대나 봐. 병원 갔대요? 지열 대강하고 가는 중이래. 네, 전화할게요. 그러는 사이 혜령은 동마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하죠. 그날 저희 테이블까지 계산하셨더라고요. 밥 살게요. 돈으로 갚긴 그러니까. 오늘요? 네. 이에 명함을 건네는 동마. 혹시 노쇼하실 거면 문자 정도는 주세요. SF전자 기조실장. 한편 밥! 문호는 예정의 화를 풀어보려 하는데요. 굴비 좋아하잖여. 굴비가 뭔지 있어. 그러자 두 번째 작전을 실행하는 문호. 요새 걷는 건 어때? 아직 쓸만해. 내일 쇼핑가. 당신 물건 사고 그러는 거 좋아하잖여. 내 잘못했다고. 다. 우리 친정어머니가 뭘 하신 줄 알아? 내 살 아껴주는 남자가 최고라고. 젊고 펄펄하던 몸. 판사엔 일과 먹을 거 입을 거 해대다 다 골고 망가졌는데 김동미 손에 밥 한 끼를 얻어먹어봤어. 김동미가 빨아준 손수건 한 장 쥐어봤어. 돈 준 적은 없잖여. 터진 입이라고? 꺼져. 자꾸 성가시게 말 걸지 말고. 그 시각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제 프로 청취하시나 봐요. 거의요. 안 들으신다고요? 네. 그때 와인은 왜 보내셨어요 그럼? 그냥 혼자 반가웠다고 할까요? 팬 아니라 실망해요? 아니요. 어쨌든 받았으니 갚아야죠. 갚으려고 오늘 만난 거예요. 한편 다친 지아에 대해 이야기하는 세 사람. 동맥 딱 1cm 옆이니 어쩔 뻔했어. 머리 아파? 나도 지끈거려. 상처 아려. 학원 받고 당분간 쉬던가. 잠시 후 피영은 패딩 얘기를 꺼내는데요. 저기 LA 동창 줬다는 패딩 오늘 어떤 여자가 입고 있는 거야? 아무리 안짜라 그을린 은색 패딩이 세상에 둘이야? 그러자 유신은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나가고. 초로가 누구 줬나? 전화해 물어봐요. LA 지금 아침이야. 그리고 진짜 누구한테 줬는데 그 친구가 한국 입고 나와서 그 배우한테 준 거면 얼마나 미안해 나한테. 피영은 그런 유신의 말을 믿어버리죠. 기분 별로야. 내가 사준 남편 패딩 엉뚱한 여자가. 나중에 새로 좋은 거 사줘. 이제 남도 절대 안 주고. 자자자자자자. 그러는 사이 위험한 다짐을 하는 혜령. 나도 한 번은 바람 필 거다. 그래야 용서되고 견딜 수 있어. 다음 날 피영은 아무래도 찝찝했는데. 공항 갈 때 패딩 입고 나갔고 동창 만나서 입혀 보냈다고 했어. 그 여자 사귄데도 입던 거 선물할 리 있어? 새로 좋은 거 사주지. 제 아빠 말이 맞지 뭐. 그 시각 문호는 원과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 사연 씨가요. 우리가 챙겼어야 하는데. 아닙니다. 사연이가 많이 신경 쓰이는 모양이요. 걱정되고. 잘 지내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그러는 사이 예정에게 원의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는 혜령. 궁금해요.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아야겠어요. 경우가 아니지. 유부나 매가진 건 경우고요. 잠시 후 두 사람은 식사가 끝나고. 우리 사연이랑 싸운 적 있어? 아니요. 한 번도? 네. 주로 사연 씨가 이런저런 문제 생기면 의논해 왔어요. 주로 어떤 문제? 집에서 좀 안 맞는 부분 같은 거요. 혜령이?
유순한 성격은 아니야. 전형적인 일하는 여성, 커리어우먼. 실은 느꼈을지 모르지만 집사랑이라면 좀 그려. 한마디로 냉전 중. 그러면서 문호는 그간 일을 말해주는데,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충분히 지나치셨어요. 어머님이 평생 아버님 아닌 첫사랑 가슴에 품고 사셨고, 아버님한테는 애정 안 보이시다가 첫사랑 만나 몰래 보약 지어주셨다면 어떠시겠어요, 아버님? 이내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해보는데요. 마지막 방법으로 무릎 꿇어보시는 거 어떠세요? 용서할 때까지 꿇고 계시겠다 해보세요. 내 무릎은 그럼 어쩌고? 절대 밤새 무릎 꿇게 안 하세요. 분명히 풀리세요. 여자들 마음 거의 같거든요. 그 시각 유신과 아미는 승마장에 도착했는데, 오랜만에 들어오셨어요? 네, 바빠서요. 타셨어요? 네. 그때 파빌리오 아파트 살죠? 며칠 전 아미를 봤던 동창연수의 글로 이사 갔어요. 아는 채 하시지 그러셨어요. 보셨으면. 차 타고 나오다요. 우리 집은 불편하다고. 이에 유신은 고민에 빠지고, 어디 가서 한잔할까? 집에 가 마셔. 그렇게 아미의 집에 도착한 유신은 그녀에게 이별을 고하는데요. 우리 이번 달까지만 봐. 하지만 아미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끝내자고 맘먹으면 아무렇지 않게 바로 정리가 돼? 모든 건 끝이 있어. 지금은 아니야. 나도 붙잡고 늘어주고 싶어. 붙잡고 늘어져. 자식 키운 입장에서 그렇게 못해. 몇 달이면 나 잊을 수 있어? 가슴에 남겠지, 평생. 자신 없어. 그런 아미를 안아주는 유신. 날 택할 순 없어. 날 택해. 평생 사랑하고 잘할게. 응? 한편 원의 조언을 받은 문호는 까치 무릎 꿇지 뭐. 그렇게 예정에게 향하는데, 어디 가며? 그러는 사이 동민은 피영에게 꿀물을 건네는데요. 아, 너무 달지도 않고 딱 갈증 풀려요. 하지만 그 물은 동미가 수면제를 탄 물이었고, 그때 유신이 도착하자 동민은 유신을 유혹하려 하는데, 하지만 유신은 그저 이불만 덮어줄 뿐이었죠. 그리고 다음날, 설마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간 건 아니겠지? 예정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시은은 가빈을 다시 만나는데요. 새해 설 지나서 시올릴까 하고요. 마음 편히 진행해요. 축하한다는 말까진 못해요. 가식이고 거짓이니까. 이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가빈. 향기 우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될까요? 당분간은 불가능해요. 언제건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언니라고 부르고 싶어요. 제 마음은 허락 안 하시겠지만. 그러는 사이 사연은 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현상해 그녀에게 선물하고, 유신은 아미에게 줄 차를 사죠. 차량 댁에서 받으실 수도 있어요. 아니요, 광택 유리막 시공 약속대로요. 그리고 며칠 뒤 시은은 혜륜을 만나는데요. 고마워해. 진심으로 당신만 좋다면 누구보다 가깝게 지내고 싶다고.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지. 남편을 나눠 가졌으니 남가빈 그 정도면 맑더라고. 생각보다 이런 관계로 얽히지 않았으면 충분히 언니 동생하고 지낼 수 있었겠어. 그거 부탁하러 온 거야? 그래 달라고? 아니. 그때 혜륜이 유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 아빠 다른 여자 있어 보니까 황 교수가 운동으로 승마가 좋다고 하도 그래서 같이 분당에 있는 승마장 갔었거든 얼마 전에. 근데 지 아빠가 어떤 젊은 아가씨랑. 병원 여직원 아니야? 여직원 분위기 아니야. 그 시각 유신을 마사지해주는 동미. 그런데 그때 이내 기림이 유신의 몸으로 들어가고, 동미가 유신에게 입을 맞추려 하던 그 순간 피영이 집에 도착했는데요. 왜 락을 걸어놓으셨어요, 대낮에? 그러게. 지아비가 걸어놨나? 이에 동미는 아쉬워합니다. 저녁 먹고 기어들어오지. 그리고 그날 밤, 지 아빠도 몰라. 박혜련도 나 뒤통수 칠 줄 상상이나 했어? 이에 시은은 피영을 불러내고, 나 누군가한텐 털어놔야겠어. 박혜련 결혼 상대. 어머.
기어이 결혼까지? 남가빈이랑. 그 남가빈? 오마이갓. 이어 유신의 얘기를 꺼내는데요. 어제 박혜륜 자기 용건으로 찾아왔어. 나 뭐? 박혜륜이 승마장에서 자기 신랑 봤다고 어떤 아가씨랑 같이 타더래. 확인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쁘드래? 그냥 젊은 아가씨라고. 알았어. 고마워 언니. 그런 시은의 말에 피영은 아미가 떠올랐죠. 그때 유신에게 전화가 오고. 여보세요? 어디? 들어가는 중. 난 승마장 가. 늦겠네. 조원정 나왔으면 늦고. 늦게 되면 문자 줘요. 저녁 준비 때문에. 오케이. 이내 곧장 승마장으로 향하는 피영. 아닐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아 아빠가. 그러는 사이 유신과 아미는 승마장에 도착했죠. 잠시 후 피영은 승마장에 도착했고 이내 승마장 안으로 들어서는데요. 그런데 그곳엔 유신 혼자였는데. 사실 조금 전. 네 실장님. 지금요? 미팅 가야 돼. 유민재 감독이 보자신데. 얼른 가 그럼. 그렇게 아미가 먼저 떠난 것이었죠. 그리고 피영을 발견하고 말에서 내리는 유신. 번개 데이트 안 반가워? 왜 안 반가워? 라운지 가서 뭐 좀 마시고 있어. 갈아입고 갈게. 잠시 후 두 사람은 라운지에서 다시 만나는데. 차 한 잔 마셔요. 땀 흘렸으니. 아니야 아니야. 물 마실래? 조 원장님이라는 분 안 오셨어? 실은 하도 어이없는 소리를 들어서 왔어. 시은 언니한테. 무슨? 어떤 젊은 여자랑 자기가 다정하게 말 타더래.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둘러대는 유신. 아, 나 처음 용인에서 승마 시작했을 때 그때 여중생인 꼬마에 있었거든. 그 애를 여기서 다시 만났어 얼마 전에. 이번에도 피영은 유신의 말을 믿고. 아니 봤으면 아는 척 하든가 아니 말을 말든가. 자기가 그랬다고 다 이상한 관계로 보이나. 본인 잣대로. 그리고 얼굴들 아니까 여자 회원들하고 인사 정도 나누고. 미안. 잠깐 내가 어떻게 됐었어. 그렇게 피영은 안도하며 집으로 향하죠. 내가 잠시 미쳤어. 의심할 사람이 따로 있지. 자기 가정 파탄 내고 남 잘 사는 거 배 아파? 사람은 정말 겪어봐야 안다더니. 그러는 사이 유신은 아미를 만나러 갔는데. 케이크는 뭐 기쁘고 축하할 때 먹는 거 아니야? 자기 케이크 좋아하니까. 내일 가면 안 돼 오빠? 마지막인데. 마지막이라는 표현 쓰지 말자. 그런 말로 희망 주지 말고. 가 그럼. 지금 가나 한 시간 있다 가나. 단 한 번도 다 포기하고 나한테 올 생각 한 적 있어? 생각은 열 번도 더 했어. 실천을 못 했다고? 우리 문제 어디서라도 불거지면 한 큐에 꿈 펼쳐보지도 못하고 끝나. 그게 겁나고 두려운 거야 난. 그러면서 유신은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그냥 우리 세월에 맡겨보자. 우린 잠깐 쉼표라 생각하고. 그렇게 이별을 하는 두 사람. 그리고 홀로 남은 아미는 유신의 선물을 발견하고 차 안에서 유신이 남긴 편지를 읽는 아미. 꽃을 살까 하다가 화분을 골랐어. 꽃은 일찍 시드니까. 2년 후에도 아미가 날 찾으면 달려올게. 그때까지 밝고 건강하게 지내. 사랑해. 사랑해. 그때 웅이 울고 있는 아미를 보게 되는데요. 한편 혜령은 동마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잘 먹었습니다. 즐거웠어요. 그리고 끝인 거야? 관심 없으면 와인은 왜 보내고 술값 계산은 왜 했어? 그때 원이 선물해준 머플러를 찾는 사연. 서재했던 머플러 어디다 뒀어? 버렸어. 물어도 안 보고 내걸? 싼 거라며. 이내 혜령은 촉이 발동되는데. 귀신을 속여도 난 못 속여. 그 여자가 사준 거 정말 아니야? 간신히 죽을 힘으로 참고 있어. 건들지 마. 다음날 혜령은 임신이 되질 않자 초조해지고 여행에서 돌아온 예정은 원을 만나는데요. 우리 양반 미운 생각만 하고 배 탔는데 계속 걸리고 신경 쓰이는 거야. 잘 크나 어쩌나.
보니까 이제 놓이고 안심되네. 그런 예정에게 원은 문호의 이야기를 해주죠. 많이 걱정하셨어요. 무척 힘들어하시는 거 역력하셨고요. 살던 대로 살라고 그래. 미련 없으니까. 다시 친구분 댁으로 가실 거예요. 이후 예정은 사연에게 전화하고 배볼록하니 나왔더라. 힘들어하지 않아요, 몸? 힘들어도 행복한 눈치야. 여보세요? 내가 있으니까 걱정 마. 넌 일이나 신경 써. 문호는 여전히 예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아유, 동미야. 할매가 아주 나 버릴 모양이다. 송이엔 말 맞다나 파리대게 빌 것을. 그때 원에게서 전화가 오는데 저예요. 저희 집 오셨어요. 어머님 오늘. 꼭 붙들어. 네. 모레까지 계시다가 저랑 병원 가시기로 했어요. 이에 문호는 곧장 원의 집으로 향했고 오셨어요. 어디 가? 중국어 레슨 시작했어요. 그건 뭐하러 몸고단하게. 이내 문호와 예정은 마주하는데요. 얼굴이 완전 풀푼 쪽박일세. 이어 바로 무릎을 꿇는 문호. 내가 잘못했시다. 당신 마음 풀릴 때까지 이렇게 용서를 구할게. 이런다고 몇십 년 맺혔던 것 풀기 쉽지 않겠지만. 잘 안 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소예정님. 당신 없으니까 밥도 제대로 안 넘어가고 나 군수의실들 당신 자꾸 불러요. 그런 문호의 모습에 예정은 그를 용서해 주기로 합니다. 꼴 보기 싫어. 정말 오빠 한번 믿어. 영감 한번 믿어봐. 그 시각 유신의 가족은 수영장에 갔는데 시선 정리 요렇게 봐. 그렇지. 잠시 후 유신이 서양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하 장모님 댁에 좀 보내. 하루라도. 통화했어요, 엄마랑? 지난주에 안부 전화 드렸더니 목소리에 기운이 없으셔. 지하 교육상으로도 장모님 모시게 해. 이에 피영은 서양에게 문자를 보내는데 어떻게 지내? 너는? 별일 없어. 건강 조심해. 건강 잃으면 다 잃어. 설에와 떡국 들어요, 같이. 고맙다. 한편 술만 마시며 괴로워하는 아미. 그러다 손을 다친 아미는 유신의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입원 좀 시켜주세요. 이거 작성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때 결국 아미는 쓰러지고 말죠. 그 시각 문호 부부는 원과 함께 산부인과에 왔는데 이상 없든? 네. 아휴. 이후 함께 식사를 하는 세 사람. 아버님 드세요. 입에서 받을 때 한 점이라도 더 먹어도. 아이고 많이 힘들어요. 여기 두 여인한텐 나 이제 무슨 말 거니까. 그러는 사이 사연도 그곳에 도착하고 지금 포장 중이에요. 잠깐 안쪽에서 기다리세요. 네. 분호와 예정은 원에게 함께 지내자고 하는데요. 방안 같다. 우리도 있고 동미도 있고. 그래도 돼요? 안 될 거 있나? 혹시 난처한 상황 생길까 봐요. 무슨 얘긴지 아는데 걱정 안 해도 돼. 사연이 됐네. 바빠 거의 안 와. 그때 원에게 전화가 오고 받아. 사연이 원을 발견하는데요. 네. 일행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요. 그렇게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알고? 갈비 포장 기다리는 중요. 일단 뭐 시켜? 그냥 달라고 해, 포장. 먹고 하면 되지. 그런데 그때 소백사 오셨어요? 네. 때마침 해령도 그곳에서 약속이 있었고 남편분 5번 룸에. 어? 이에 해령은 5번 룸으로 향하는데요. 이내 원에게 말을 건네는 해령. 혹시 논현동 사세요? 네. 그러자 해령은 원의 머리채를 잡고 온 식구가 짜고 쳐? 나
자수지 좀 들어. 뭘 들어요? 눈에 보이는 게 진실이죠. 뭐야?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두 분도. 예정이 상황을 설명하는데요. 네가 우리들 왔다 갔다 하면서 신경 쓰랬잖아. 그래서 오늘 병원 검진 같이 갔었고 얜 모르고 왔고. 그 말을 믿으라고요? 물어보든가. 먼저들 가세요. 나랑 얘기해. 무슨 얘길 더? 그럼 내 집으로 가자.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수 있고. 그래. 그렇게 이들은 사연의 집에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몇 살이에요? 알 필요 있어? 나이까지? 나이가 몇인데 유부남이랑 불륜 저질렀나 궁금해서. 몇 살이에요? 42요. 어떻게 만났어요? 헬스클럽에서요. 치조해 지금? 당연히 알 권리 있어. 내가 다 얘기할 테니까. 못 믿어. 이에 원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해줍니다. 운동 마치고 센터 지하 식당에서 우연히 같이 아침 먹었는데. 작년에 입천장 혹 생겼다고 나한테 전화했던 날 그때 놀래서 밥값 입고 나왔거든. 그래서 내가 계산했고요. 고마움에 내가 저녁 한번 샀고. 그래서 그날부터 진도 뺐어요? 그때 혜령은 원의 반지를 발견하고. 저 반지 어머님이 해주셨어요? 어? 내가 이별 의미로. 이별 의미로 다이아몬드 반지? 맘적으론 결혼 반지 아니고? 서로 다 힘들고 아프니까 끝내는 게 답이다. 그러자 혜령은 이성을 잃어버리죠. 그런 혜령의 모습에 원은 자신이 뒤집어 쓰기로 하는데요. 나 때문에 일 이렇게 됐어요. 나 아기 안 생겨서 이혼했거든요. 센터에서 판변 만났는데 사람이 맑고 순진한 거예요. 이성으로 끌려서기보단 내가 정말 나한테 문제 있어서 애가 안 생겼던 걸까 테스트해보고 싶은 마음요. 그 의도로 접근했어요 실은. 이어 사연에게 미련도 남지 않았다고 말하는 원. 소원하던 아기를 얻었는데 아쉬움이 있겠어요? 나 때문에 미안해요. 저 최대한 빨리 이사할게요. 저도 더 이상 이렇게 엮이고 싶지 않아요.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려요. 그렇게 원이 자리에서 떠나고. 우리도 가야지. 나올 거 없어. 가세요. 늙은 여자한테 말려들어서. 그러는 사이 문호 부부는 원에게 고마워하죠. 감동스럽다구만. 혼자 독박수. 마음 잘 쓰니까 하늘이 복 내려서 바다도 점지해 주셨어. 갈 테니까 편히 쉬어. 아무 생각 말고. 그래. 너무 생각 많아도 병돼. 한편 동민은 수면제를 탄 식혜를 피영에게 건네는데요. 그때 유신에게 연락이 오고. 좀 못 나와? 어딘데요? 문자 찍어줄게. 네. 데리러 오래요. 그렇게 술 취한 유신을 데리러 간 피영. 강남대로 659길. 글로 가자고? 그곳은 다름 아닌 호텔이었는데. 강남 호텔? 할래 시켜. 사실 유신은 피영을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한 것이었는데요. 그동안 너무 우리만의 시간이 없었어. 여행도 언제나 지아랑 셋 식구 다니고. 여기서 자자는 건 아니지? 왜 아니야? 어휴, 뭐가 있어서 자. 바스카운 있잖아. 로션 샴푸 다 있고. 그렇게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한 두 사람. 우리 신혼여행 십몇 년이나 흘렀구만. 어제 같아. 20년쯤 후면 난 환갑. 그땐 적당히 편해지고 대면대면 해지려나? 나 늙었다고 구박하기 없기. 난 안 늙어? 자기는 워낙 관리 잘하잖아. 여자 마음은 변해도 아내들 마음은 안 변해. 남편 사랑이 있는 한. 그럼 안심. 내 사랑은 확고불변하니까. 좋다. 집하고는 또 다르지? 그러는 사이 동민은 두 사람이 안 들어오자 잘들 해. 피영의 자리에 누워봅니다. 다음날 동마가 반을 찾아왔는데요. 방송 왔을 때 아는 체들 했어? 안 했지 형 성격에. 그는 가빈의 마음을 확신하고 있었죠. 누구 잠깐 만날 수 있지만 사랑은 불가능해. 왜? 나한테 빠지면 못 태어나. 특히 가빈은 편하고 행복한 얼굴이더라. 배우니까 연출이지. 내 말 맞아? 그 시각 유신은 아미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름 아미, 만 27세. 이번 수속 당시 갑자기 멘탈 들어오지 않은 상태로 의식이라서 바로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이후 회진을 돌다 아미를 만나게 되는데요. 미국 지인분 따님이네. 혹시나 했더니. 그래서 우리 병원으로 오신 거네요. 1인실 남았죠? 네. 옮겨요, 1인실로.
한편 방송국 견학으론 지아와 우람.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어, 네가 우람이구나. 네, 저는 지아구요. 완전 엄마 닮았네. 곧이어 방송이 시작되는데, 저는 올해 49댐 싱글남입니다. 직장에서 눈에 가슴에 자리 잡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저랑 동갑인 49 그리고 40, 32인 전문직 여성 세 분과 일을 하는데 그중 한 분입니다. 방송팀과 같은 상황에 피영은 놀라고 혜령은 사연자에게 답변을 주는데요. 이러면 어떠실까요? 하루 술 먹을 기회 만들어서 속마음 슬쩍 표현해 보는 건요? 음악 듣죠? 그렇게 방송이 끝나고 사연에 관해 이야기하는 세 사람. 아까 싱글남 사연은요, 서 부장님이 보낸 거 아닐까요? 나도 잠깐 그 생각 들었어. 너무 우리랑 상황이 똑같아. 이내 이들은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니다. 우리라고 치면 누굴려나? PD님일 수도 있어요. 부장님은 키가 있어서 느슨한 여자 좋아할 거야. 우리가 한번 멍석 깔아봐요. 술 먹여서. 그러는 사이 아미를 찾아온 유신. 먹어야 기운 차려. 직원들한테는 미국 지인분 딸이라고 했어. 손은 어쩌다? 몰라요. 병 깬 건 기억나. 나도 힘들었어. 그리고 피영의 이모인 서리가 한국에 도착하는데요. 이내 그녀는 서영에게 향했는데. 언니! 그런데. 우리 언니 왜 이래요? 정신 잃으신 건가? 무슨 일 생기면 신중앙병원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피영이 다녀갔어요. 지혜 엄마? 따님요? 네. 한 번도 못 뵀어요. 그리고 피영도 이 소식을 듣게 되죠. 이모. 이모고 나발이고 네 엄마 쓰러졌어. 지금 늘 병원 가고 있어. 이에 그녀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고. 하지만 유신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는데요. 그렇게 피영은 병원에 도착하는데. 사람이야 너? 못 보지만 고달할 때 살면서 들여다보지도 않았다는게. 자 들어가요. 이어 유신을 찾는 피영. 원장님 어디 계세요? 방금 아미님 병실요. VIP 사무실이요. 그 시각 유신은 아미와 함께 있었는데요. 뺨 좀 대주면 안 돼? 그때 피영도 그곳에 도착하고 유신과 아미가 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내 피영은 발걸음을 돌리지만 그만 주저앉고 마는데요. 어? 일어나! 얘 왜 이래? 그때 유신이 병실에서 나오고 피영은 정신을 잃어버리죠. 저기요! 아이고 뭔 일이라 이게 도대체! 이에 피영을 급히 병실로 옮기는 유신. 엄마 때문에 충격 먹었나봐. 정신 졸로 왔어. 그 시각 문호는 명절에 원을 부르려고 하는데. 혜령이 오지 말라고 하면 좋아 안 하겠어요? 의무는 싫어도 권리는 찾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괜히 사연이만 또 시달리지. 그런 거? 이번에 나도 만정 다 떨어졌어. 어디? 시부모 앞에서 남편을 개패듯이. 심성이 모지려요. 그러는 사이 유신은 아미를 찾아갔고. 집사람 입원했어 좀 전에. 내일 신서초 제일병원으로 옮겨. 그쪽에 잘 얘기해 놓을 테니까. 잠시 후 피영은 정신을 차리는데. 기억나? 정신 잃었었어. 장모님? 자기 또 충격받겠지만 말 안 할 수 없다. 캔서. 마음 준비 해야 할 것 같아. 이에 곧장 서영에게 찾아가는 피영. 불러봐. 자기 목소리에 반응하실지 몰라. 이후 유신은 동미에게 이 사실을 전하죠. 어. 지하임이 어때? 깨어났는데 디프레스 상태. 사돈 어른은? 마음 준비해야 돼. 그 정도야? 암세포가 다 전이됐어. 온몸에. 아침 먹고 바로 갈게. 전복죽 끓였어. 잠시 후 동미와 지아는 병원을 찾고. 하루새 얼굴이 반쪽이 됐어. 그런데 자기야. 피영의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지 않는데요. 아, 엄마 왜 그래? 이에 조용히 밖으로 나가는 유신과 동미. 혹시 그거 아냐? 한구증? 얼마나 충격이면. 그동안 신경 써드리지도 못했잖아. 어떻게 해야 돼? 충격이 가신 수밖에. 한편 반은 동마와 함께 골프를 치고 있었는데. 설날 와서 떡국이라도 같이 먹어. 세 배는 않더라도. 응? 하지만 반은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죠. 괜히 가봤자 분위기만 이상해져. 형 생각이지. 그리고 혜령은
부산에서 명절을 보내자고 하는데요. 어머님 아버님도 나 보기 편치 않으실 거고 나도 맘적으론 아직 서운해 두 분. 알았어. 가서 다 떨치고 새로 시작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거 명심하고. 그때 시은에게서 전화가 오고. 네 작가님. 그녀는 피영의 일을 전하는데요. 어제까지 아무치도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에 두 사람은 피영에게 향하는데. 아 저기. 아 오셨어요. 사피디 어디가 안 좋은 거예요? 제 방으로 올라가시죠. 이내 유신은 두 사람에게 피영의 상태를 전달하죠. 어제 장원님이 쓰러지셨어요. 어머. 그 충격으로 집사람 말문이 다쳤어요. 두 분 다녀가셨다고 전할게요. 얼굴 봐야 얘기도 못하니. 한편 축가 연습을 하고 있는 가빈과 혜륜. 자신 있게 해봐요. 그때 원에게 전화가 오고. 암이 입원한 거야. 어머 어느 병원? 신서초 제일병원. 가봐야겠네. 난 좀 그렇고. 아이, 언니 조심해야지. 그렇게 가빈은 혜륜과 함께 아미의 병문안을 가는데요. 언니. 소원 언니 아니었으면 까먹고 몰랐을 뻔했잖아. 병은 아니고 그냥 과로인데 뭐. 이어 아미에게 혜륜을 소개해주는 가빈. 처음 뵙네요. 말씀은 자주 들었는데. 저도요. 이렇게 와주시고. 그때 혜륜은 승마장에서 봤던 아미를 떠올리고. 가빈을 떠보는데요. 아미씨 사귀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누구? 프라이버시. 우리 같은 케이스? 그러는 사이 유신은 아미를 찾아왔고. 내일부터는 못 와. 여기 직원들 알아볼 수도 있고. 이해하지? 친구들 다녀갔어? 가빈 언니야. 이어 아미는 그녀의 상황을 전합니다. 사귀는 분이 정식으로 이혼했어. 다음 달 결혼하고. 부러워. 한편 도우미에게 서양의 이야기를 듣는 피영. 지난달부터 저한테 몸 맡기시더라고요. 전화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눈치셨는데 벨만 울렸다면 얼른 확인하시고 잠드셨다가도요. 그 시각 원은 선배의 소개로 반을 만나게 되죠. 제가 중국어는 전혀 몰라요. 그렇죠. 일반인들. 왜 배우시려고 하시는데요? 취미삼아요. 다른 친구 소개해드려도 되죠? 네. 죄송해요. 선배가 자세한 얘기 않고 무조건 나오라고 해서요. 잠시 후 선배가 도착하고. 오빠 일은 그래도 쉽지 않아요? 그런 편이라고 할 수 있고. 방송국 엔지니어. 어떤 프로 맡고 계세요? 부혜령의 사랑과 추억과 음악이요. 그럼 오랜만에 만났나 본데 얘기들 나누세요. 그렇게 반이 자리를 떠나자. 단순히 내가 알바하라고 소개했겠어? 저 오빠 SF전자 장남. 사실 반은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었는데요. 배우고 가르치고 하다가 쉽게 썸 탈 수 있고. 선배 안 만나는 동안 나 여러 가지 일 있었어요. 헐, 어떻게 된 거야? 그러는 사이 유신은 동미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데. 말문 다친 건 이해되는데 나한테 눈도 안 마주쳐. 손도 못 닦게 하고. 왜 그러나 몰라. 냅둬 당분간. 예민할 땐 몸에 손 닿는 것도 귀찮고 싫을 수 있어. 한편 아미의 병실로 향하는 피영. 하지만 병실엔 아무도 없었는데요. 아미님 신서초 병원으로 옮겼어요. 원장님이요. 중증 환자들한테 병상 내줘야 한다고. 이내 피영은 지난날의 기억을 떠올리는데. 이 패딩 어디 거예요? 은색 드문데. 선물 받았어요. 남자 거 아니에요? 남친이요. 촬영 때 입으라고. 그때 유신이 그녀를 찾아왔죠. 관계들게 나와 있어. 하지만 피영은 그런 유신이 꼴도 보기 싫었고. 이를 모르는 유신은 피영을 걱정해주는데요. 음식 안 넘어가면 영양제라도 맞아야 하잖아. 이상하게 당신까지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해. 나 자기 남편이야. 우리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 무촌. 그러자 피영은 일단 분노를 억누릅니다. 그 시각 혜륜은 시은의 집에 명절 선물을 두고 가는데. 그러다 그만 딱 걸려버렸죠. 당신 굴비 좋아하잖아. 가져가. 저기 사피디 남편 내 얘기가 맞았어. 아니래. 확인했더니 본인 수준으로 판단하지 마. 남가빈이랑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야. 상대 여자. 이어 시은에게 모든 얘기를 해주는 혜륜. 끼리끼리들 어울려. 유유상종이라더니. 그러는 사이 피영은 서리에게 한 소리 듣죠. 너 엄마 그냥 이해하고 딸로를 제대로 했어봐. 엄마 병 안 걸렸을 수 있고 그랬으면 너 지금 이렇게 입 다쳤어? 그런 그녀의 말에 서양에게 했던 행동들을 떠올리는 피영. 지하 볼 생각 마.
내가 아빠 못 본 것처럼 엄마도 손녀딸 못 봐 평생. 이에 죄책감에 빠진 그녀는 미영아 울지 마. 우리 딸. 사과의 말을 글씨로 대신하죠. 그런데 그때 끝내 서양은 숨을 거두고 맙니다. 다음날 방송팀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지고 어머니 돌아가셨대요, 사피디. 동민은 피영을 위로하는데요. 효도 못했다, 딸로로 부족했다, 못한 것만 떠올리지 말고 애미 그동안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렸잖아. 지아랑 애미한테나 올인할 거니까 다 믿고 의지하고 살아. 그리고 혜령은 사연에게 문상을 같이 가자고 하는데 애기 태중에 있을 때 그런 데 가는 거 아니래. 누가? 형 보니까. 벌써부터 부정 끔찍하셔. 그렇게 혜령은 혼자 장례식장으로 향했죠. 방금 입관 들어갔대. 그 시각 피영은 서양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할머니 잊지 않을게요. 한편 형 웬일? 문상. 혜령은 우연히 반과 동마를 보게 되는데 아버지, 아버지 안 오시지? 서반, 서동마, 형제? 그럼 SF전자 장남? 잠시 후 방송팀은 조문을 하고 방송국 팀들 왔어. 얼굴 한번. 혜령은 반에게 식사를 제안하는데 저녁 있어요. 어디서요? 근처요. 그럼 설 잘들 보내시고. 네. 하지만 반은 철방남이었죠. 그러는 사이 사연이 원을 찾아왔는데요. 어디 가서 우리 점 좀 봐요. 뭘 물어보게요? 우리 인연인지 아닌지. 우리 죄 짓지 말자니까요. 그날 그렇게 해서 간신히 수습하고 마무리했어요. 나 더 험한 꼴 겪게 하겠어요? 일어날게요 먼저. 어디가 밥이라도 먹고요. 약속은 지켜요. 본인이 뱉은 말은 지키는 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한편 피영은 서양의 말을 떠올리고 신서방 인물이랑 매너 뭐 하나 빠지는 거 있어. 들이대는 바빠.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 그래. 노파심해. 끊어. 그제야 그녀의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시각 사연이 시댁에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혜령. 그럼 난 뭐가 돼? 나한테 물어보고 가든가. 그리곤 반과 동마를 생각하는데요. 모든 상황이 악의가 맞아. 배경에 비하면 오히려 소박하게 사는 거고 서동만은 자기 형 프로 DJ니까 술값 내준 건가? 그러니까 들이대지도 않고 사실 벅차지 서동만. 대가 미혼도 아니고. 다음날 서양의 발인이 진행되고 피영은 서양에게 마지막 절을 올립니다. 아빠, 엄마 좀 맞아주세요. 나 때문에 엄마 많이 상처받고 외로웠어요. 따뜻하게 사랑으로 맞아주세요. 그 시각 사연은 예정에게 부탁을 하는데 정 좀 받아주면 안 될까? 나랑 송해. 정은 바보해. 오죽하면. 솔직히 요즘 혜령이 얼굴도 안 봐줘요. 짝이건 연분이건 안 끊는다는데 억지로 내쫓냐고. 그리고 강제로 이혼 도장 받아내서 갈라서면 그때부터 너 발 뻗고 못 자.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원을 찾아왔고 이렇게 세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두 분 계속 건강하시고 기쁜 일만 가득하셨음 해요. 그때 문호가 세뱃돈을 건네는데요. 아우, 애도 아닌데요. 우리한테 내요. 받아. 잘 갖고 있다가 애기용품 살게요. 애기용품은 우리가 어련히 장만해 줄까. 한편 장례를 마친 피영네 가족. 왜? 탈났어? 장염 같아. 이에 유신은 병원에 가기로 하고 얼마나 스트레스였겠어. 정부랑 마누라 같은 진병실로 왔으니 이내 아미와 연락을 주고받는데요. 엔터리디스 때문에 집에 안 가고 병원 들어왔어. 병원에 얌전히 있어. 빈집보다 나으니까. 알았어요. 보고 싶어도 꾹꾹 참을게. 그 시각 피영은 엄마 서양의 혼을 보게 되고 엄마 그렇게 목소리를 되찾게 되지만 엄마 서양은 어디에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파 죽겠어. 엄마 나보다 더 아팠을 거 아니야. 그리고 다음날 못 일어나나? 이에 동민은 피영을 깨우려는데 엄마 어디 갔어? 그때 지아가 피영의 쪽지를 발견하는데요. 엄마 바람 좀 쐬고 올게. 일어나면 할머니랑 아침 먹어. 그런데 피영은 아미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고 이내 아미의 얼굴을 확인합니다. 남친이요. 촬영 때 입으라고. 그리고 그동안 뻔뻔한 유신의 행동에 안 자라 그을린 은색 패딩이 세상에 둘이야? 어디서 사냐니까. 남친한테 선물 받았대. 그 남친 나잖아 그럼. 피영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편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동미. 거의 한평생을 나이든 남자 후처로 살았습니다. 저도 꼭 한번 잘난 젊은 남자랑 살맞대고 살아보고 싶습니다. 저의 간절한 한 가지 소원 꼭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날 밤 지아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피영은 생각이 많아집니다. 너만 생각하는 게 맞지? 그게 옳은 거지? 우리 딸 장래 행복만 난 충분히 누리고 행복했으니까. 비록 거짓 속은 행복이었지만. 다음날 아미는 퇴원을 하고 유신도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안 반가워? 자기 걱정되고 보고 싶어서 왔는데 아직 덜 나왔구만. 그때 입을 여는 피영. 지아 LA나 런던에 유학 알아볼 거야. 어? 말 나와? 얼마 만에 자기 목소리 듣는 거야? 그러자 유신은 화를 내는데 벌레도 그렇게 안 떨쳐내. 아니 장모님 돌아가신 게 내 탓인가? 딸 노릇 자식 노릇 못한 걸 왜 나한테 화풀이냐고. 장모님 잘 보내드리느라 장염까지 걸렸어. 그런 유신의 모습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영. 그리고 운전 좀. 자기야 걱정되고 보고 싶어서 왔어. 근데 분위기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런 피영의 목적지는 바로 아민의 주소 찍어. 이에 유신은 일단 발뺌을 해보는데 별 사이 아니야. 별 사이 아니니까 가. 피영은 유신의 외도를 확신하고 있었고 내려 올라가서 전우 사장 들어. 전우 사장 걔 앞에서 해. 안 가? 못 가? 그 집 가든지 아니면 그냥 법원 가. 결국 유신은 아미의 집으로 출발하죠. 정말 이래야겠네. 후회할 수 있어 나중에. 당사자 앞에서 증명하고 밝혀. 그렇게 아미의 집 앞에 도착한 두 사람. 이내 이들은 그곳에 들어서는데 오빠 밀크티 괜찮지? 그리고 피영을 발견한 아미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신유신 씨 처예요. 잠시만요. 곧이어 삼자대면을 하는 세 사람. 아미 씨? 네. 어떤 사이예요? 내 남편하고. 그런데 그때 사랑하는 사이요. 신유신 씨는 부정 못하는 거 보니까 맞단 얘기네. 어떻게 만났어요? 비행기에서요. 1년 전에. LA에서 오는 비행기? 네. 그날 패딩 선물 받았고요. 네. 뭐 받았어요? 가방, 차, 꽃. 무슨 차? 벤지요. 결국 피영은 결단을 내리고 데리고 살아요. 정식으로 서류 정리해 줄 테니까 고맙죠. 나올 필요 없어. 얘기들 나눠. 인생 계획들 짜셔야지. 이내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이에 유신이 그녀를 붙잡아 보지만 개쓰레기. 그리고 피영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죠. 그렇게 집에 돌아온 피영. 싸웠어? 앉으세요. 곧이어 유신도 집에 도착하고 뭐들 가지고? 저희 이혼해요. 무슨 소리야? 이혼은 없어. 뭐 가지고? 이내 피영은 동미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주는데요. 29살 된 정부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래요. 부정 안 했고요. 내일 바로 서로 접수하기만 하면 돼. 사실이야? 그때 핸드폰을 가지고 아미에게 향하는 유신.
그리고 동민은 아미에 대해 물어보죠. 어떤 년이야? 이뻐? 배우인 모양이에요. 어디 살아? 여기 강남? 파밀리오 아파트요. 그러는 사이 유신은 아미를 설득시키고, 나 사랑하면 지금 우리 집에 좀 가. 이렇게 이혼당할 순 없어. 왜? 우리 딸 이제 겨우 13살 됐어. 아빠에 대한 사랑, 존경 이런 식으로 무너지면 우선 나부터 못 견뎌. 몇 년 안에 완전히 깨끗이 정리하고 올 테니까 이번만 내가 하자는 대로 해. 그렇게 유신은 아미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오는데요. 앉아. 그때 아미에게 달려드는 동민. 그러지 마요. 잘못한 거 알고 때려달라고 귀여운 거 아니야? 이에 유신은 상황을 어떻게든 진정시키려 하는데, 오해야. 오해. 자초유 좀 일단 들어. 그렇게 시작되는 아미의 거짓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한국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원장님 도움이 필요했어요. 아까 한 말은 놀라고 불쾌해서 아무 말이나 했어요. 나오는 대로 생각하시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피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휴대폰 보여줘요. 그럼 이 사람 뭐라고 저장했어요? 못 보여줄 거 없잖아. 그냥 오빠 동생 하는 사이라며. 이에 아미가 핸드폰을 꺼내려는 순간, 나 같으면 오픈하고 왜 풀겠구만. 결정하세요. 보는데 가. 하지만 끝내 아미를 돌려보내는 유신.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인 인멸. 그리고는 자신도 짐을 싸서 나오는데요. 평생동 가 있을게. 당분간 시간 좀 갖자. 생각은 내가 있어. 충분히. 내일 법원에서 기다릴 거니까. 안 가. 누구 맘대로. 참 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집에. 한편 수희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원장님 퇴근하셨나요? 네, 방금요. 원장님께 지수희라고 전해주세요. 그렇게 웅이 이 소식을 전해듣죠. 방금 지수희라는 분 전화 왔는데 원장님 휴대폰 번호 물으세요. 이내 웅은 그녀에게 전화를 하고, 잠깐 만날 수 있어요? 여의도 호텔에서 봐요. 그렇게 만난 두 사람. 딸애 때문에. 이름이 뭐야? 미국 이름은 캐롤라인, 한국 이름은 아미. 이어 수희는 아미를 만나볼 거냐고 묻는데, 안 보겠다면 나 이대로 들어갈 거고. 걔가 나 보겠대? 아미 어렸을 때 일기장을 보게 됐어. 생부에 대한 그리움, 근본에 대한 사무침은 어쩔 수 없나 봐. 안 보겠다 하면 애 상처받으니까 안 알렸고. 그렇잖아도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 같은 심정이야 나도. 그 시각 결의를 다지고 있는 아미. 와, 얼마든지 상대해 줄 테니까. 그때 수희가 그녀를 찾아왔고, 이내 웅의 소식을 전하는데요. 만나고 싶어 해. 딸? 내가 너 낳았던 거 그 사람은 제대로 알지 못했나 봐. 엄마랑은 왜 끝났는데? 남녀 감정이 단순하지가 않잖아. 아니야, 그냥 만나볼래. 아무것도 조건 같은 거 안 중요해. 그러는 사이 혜륜을 만나고 있는 유신. 실은 저도 박교수님처럼 실수를 좀 했어요. 이혼하자고 하는데 전 그럴 마음 없거든요. 작가님이랑 집사람 아주 가깝잖아요. 설득 좀 부탁드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 대신. 하지만 혜륜은 유신의 부탁을 거절하죠. 우리 엄마를 먼저 납득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내 말 먹히지도 않고, 또 신원장님은 가정 지키겠다는데 난 뭐냐, 원망 안 하겠어요? 그 시각 동민은 평창동에 가겠다고 하는데, 아민지 매미한테 갔을지 모르잖아. 말만 그렇게 하고 가든지 말든지요. 감정으로 결정할 문제 아니야. 이해득실을 따져야지 인생 길게 보고. 나 같으면 끝내도 완전히 갈라놓은 다음에 끝내. 가시지 마세요. 어쨌든 제가 시킨 줄 알아요. 사실 동미도 죽을 맛이었습니다. 남자 아니랄까봐. 다음날 피영은 지아에게 유신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며칠 아빠 평창동 집에 가 계시기로 했어. 왜? 그 집 팔아야 하는데 누가 집 보러 온대서. 그러는 사이 아미를 만나는 웅. 이내 서로를 알아본 두 사람은 놀라는데요. 서로 알아요? 승마장 했으면 몇 번. 어쩐지. 신원장한테 내 이름 들었나? 조 원장님. 조. 엄마도 전에 방송 쪽에서 콜 몇 번 받았었는데. 그치? 그냥 길에서. 근데 신유신 원장하고 친척 아니잖아.
누군데요? 신원장이 사촌동생이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설명 복잡해서. 이에 수희도 궁금해하자. 설명하려면 길어. 뭐 사귀는 사이는 아닐 거고. 그런데 그때. 좋아하는 분. 어떤 의미로? 더 설명이 필요해? 몇 살? 44이든가. 그런 남자를 사귄다고? 이혼날? 초등생 딸 하나 있다고 들었어. 멀쩡한 가정 있고. 그럼에도 아미는 당당했고. 두 분 다 저에 대해 지적할 자격 없으세요. 안 그래요? 우린 그냥 청춘 남녀로 만났어. 만나기만 했어요? 난 왜 나왔어? 그것도 혼자? 해피엔딩 만들 거니까 지금 이후로 아무것도 묻지 마. 결국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나쁜 자식. 그 시각 유신은 시은에게 부탁을 해보지만. 누구보다 자존심 강한데 내가 혼자 아는 채 못해요. 저 만났다 하시고요. 남이 섣불리 개입하면 더 역효과 날 수 있어요. 사필이 나하고 성격 달라요. 그러는 사이 두 사람은 유신의 병원을 찾아갔고. 병원에 안 계시나요? 네. 댁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 전화기가 꺼져 있어서요. 통화되면 전해드릴게요. 바쁘실 때 꺼놓으세요. 잠시 후 병원 앞에서 유신을 만나는데요. 신원장! 어, 조원장님. 그 조카분. 왜 이러세요? 아미! 내 딸이야! 딸 자식이 때문에! 내만 가슴이 가세요. 갑자기 어떻게 조원장님 딸이라는 건지. 이내 모든 상황을 전해들은 유신은. 죄송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에 정리해요. 정리했었는데 암이 지금 심적으로 많이 불안정한 상태예요. 자해하고 저희 병원 들어와 입원했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 문제 거론 안 하려고요. 충격이고 상심들 크시겠지만 제가 어떻게든 잘 수습하겠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유신을 찾아온 아미는 웅과 수희를 마주치는데. 오빠 만났어요? 그때 한 여학생이 이 상황을 몰래 지켜보고. 두 분은 나서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 문제라고 어디까지나. 어떻게 너 혼자 문제야. 고아도 아니고. 반은 고아나 마찬가지로 컸어. 심정적으로. 이내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여학생. 이모 난데 친구가 입원해서 문병 왔다가 이모부 봤어. 근데 이모부 딸 있어 보니까. 농담 아니야 이모. 동영상 보내줄게. 사실 그 여학생은 웅의 조카였죠. 그리고 그날 밤 동민은 다시 한번 피영을 설득하는데요. 평창동 가려고. 내가 어떡하든 둘 사이 갈라놓을 거야. 제 마음 안 바뀌어요. 어쨌든 가정 깨지는 건 볼 수 없어. 내 입장에서 지하를 생각해서라도. 입맛 없어도 먹고 건강 챙기고 있어. 어떻게든 떨궈낼 테니까. 그렇게 동민은 평창동 집으로 향하는데. 어디가? 어쩐 일이야? 내 집 내가 오는데 뭐. 얘기 좀 해요. 걷고 와. 그러자 동미의 차에 올라타는 유신. 내려가면 카페 있어요. 이내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다 끝내고 정리했었어. 정리한 분위기 아니던데. 생각할수록 직무해야 돼. 지혜랑 애미나 챙겨주고 설득 좀 시켜요. 남편 말도 안 듣는데 내 말 들어? 내가 그나마 여기 있어야 오해 안 받아. 그럼에도 유신은 동미를 돌려보내죠. 지혜 신경 쓰고 챙겨줘요. 집안 분위기 하며 애 위축되지 않게. 그 시각 부부 모임을 갖고 있는 사연과 해령. 너무 정다워. 10년 전 부부 맞아. 우리도 애 없잖아. 니네도 마찬가지지 뭐. 우리야 이제 3년 차고. 만난 후부터 지금까지 제일 감동받았던 땐 언제? 사귀는 동안 거의 매일 만났거든? 근데 단 한 번도 매니저 차에 안 태워보내고 집에 데려다줬어. 사연 씨는 없어요? 프로포즈 받아줬을 때요. 그렇게 집에 돌아온 혜령은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리고. 자기 정말 나한테 잘했어. 우리 다시 잘해봐. 지나간 일 더 이상 언급 안 할 테니까. 응? 나 옷 벗겨줘. 그러는 사이 동민은 이혼을 막아보려 합니다. 매미를 만나서 단판을 치어. 앱은 끝내려고 해. 더 이상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요. 지하 생각해서. 그럼에도 피영의 생각은 확고했죠. 100번을 생각해도 용서할 수 없어. 다음날 아미는 수희를 설득해보는데. 결과만 좋으면 좋다고. 그 부인하고 이혼 시간 문제야. 딸 아니었으면 오빠 벌써 끝냈어. 이혼 도장 찍을 때까진 몰라. 너 때문에 멀쩡한 가정 깨지면 돼? 그것까진 생각 안 할 거야.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엄만 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시각 유신에게 문자를 보내는 피영. 내일 10시 법원에서 만나요. 올 때까지 기다릴 거니까. 그리곤 지아에게 서양의 집에서 지내자고 하는데요. 아빠 싫대? 오롯이 너하구만. 아빠는 이 집이 훨씬 편하잖아.
아빠가 그러려면. 영 안 내키면 너도 그냥 여기 아빠랑 있던가. 안 내키지 않아. 난 엄마만 있으면 어디든 상관없고 좋아. 한편 두 사람은 커플링을 맞추러 왔고. 두 분 너무 보기 좋으세요. 결혼 날짜 잡으셨어요? 우리 부부니? 어머, 그래요? 너무 다정들하셔서 교제 시작하신 커플이신 줄 알았어요. 반은 원을 찾아왔죠. 실례일지 모르지만 일부러 제가 물은 건 아니고 장희한테 대강 들었어요. 괜찮으시면 출산하시고 레슨 부탁드리고 싶어서 뵙자고 했어요. 창희 선배가 마땅한 강사 없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기랑 같이 오셨으면 해서요. 전 아기를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아기들 보면 눈 마주치고 싶고 얼르고 싶고 그래요. 생각해 볼게요. 긍정적으로. 그러는 사이 커플링을 끼워주는 문호. 왜 갑자기 반지 나눠 낄 생각은 했어요? 당신 양손에 반지 두 개가 무거워 보입니다. 삶의 무게 같기도 하고. 커플은 왜 이리 좋아? 겉으로는 용서하고 다 아픈 것 같아도 아직 덜 풀리고 섭섭한 거 많지 싶어요. 앞으로 지켜봐요. 열심히 잘할 테니까. 그리고 다음날. 안녕히 주무셨어요. 엄마 깨워. 그런데 피영이 보이질 않는데 그때 유신에게 전화가 오고. 아침 먹어요. 여기 뷔페 식당. 이에 유신은 곧장 그곳으로 향하죠. 내가 가져올게. 토스트? 그리고 그는 피영을 챙겨주는데요. 소시지? 그렇게 식사를 이어나가는데. 나 택시 타고 왔어. 지하 있지? 곧 스키장 출발할 거야. 그럼 먹고 우리도 가자. 서프라이즈. 그런데 우린 법원. 이에 유신은 피영의 마음을 돌려보려 하지만. 이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 이대로 살면 행복하고? 나에게 달렸다고 봐. 더 이상 이런 거 저런 거 자꾸 떠올리지 말고 이번 만나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나 못해. 더 이상 웃음도 안 나오고. 3년만 시간을 줘 그럼. 그리고 나서도 원하면 할게. 뭐든. 그 얼굴 보고 싶지가 않다고. 더 이상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고. 모든 게 거짓이셨으니까. 피영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내가 운전을. 그럼에도 유신은. 법원 직업. 그런 그녀를 일단 집으로 데려왔고 무릎부터 꿇어보는데요. 용서해줘. 보는 사람 피곤하기만 해. 난 당신 없이 못 살아. 일어나. 그러고 있는 것도 보기 싫어. 이에 마지못해 일어나는 유신. 이런 식으로 시간 낭비, 감정 낭비할 필요 있어? 시간 좀 갖자 제발. 서류 정리가 뭐 그렇게 급해? 너는 호적상 신유신 와이프를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런 피영의 모습에 유신은 한 번만 봐달라며 사정하죠. 자기 맘만 돌릴 수 있다면 더한 것도 할 수 있어. 각서 쓰라면 쓸 거고 혈서 쓰라면 쓸게. 뭐라면 남이 불러다가 걔도 인격 있고 할 짓은 아니지만 사랑 멸세 할 수 있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 하나라고. 그럼에도 피영은 유신을 믿지 못했고. 이제 당신 진명만 모르겠어. 내가 알던 사람 아니야. 난 미련 없어 조금도. 맹세한다고. 내가 먼저 아니다 싶어서 끝내자고 했어. 받아들인 줄 알았는데 엉망진창돼서 입원한 거야. 내가 패딩 받고 승마장 확인 가고 하니까 불안해서 끝내자고 했겠지. 들킬까 봐. 그러자 유신은 자신의 재산을 모두 주겠다고 하는데. 재산 다 준다고? 신유신 그렇게 여자가 좋아? 1년도 안 사귄 애한테도 외제차 턱턱 사주니 뭐 상남자야 그런 면으론. 어쨌든 그렇게 대가 치르고 끝내려고 그랬어. 나랑 끝내. 그렇게 통하지 않자 이번엔 지아를 앞세우는 유신. 우리 사이에 지아 있어. 부모로서 끝까지 책임져야 하고. 바람 피우는 게 부모로서 의무고 책임인가 보지? 말할수록. 지아 아빠 없이 키워야겠어?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지아까지 불행하게 만들 거야? 당분간 안 알려. 장모님 이혼하시고 전혀 안 행복하셨잖아. 내 눈에도 언제나 그늘이 느껴지셨어. 내 학점 언급하지 마. 같은 문제 아니야. 달러! 우리 아버진 그렇게 죄책감 하나 없이 천연덕스럽게 엄마 속이시지 않았어. 처음부터 어머님께 고하시고 비서 사귀셨대. 다 어쩌다 의도치 않다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 유신에게 피영은 신뢰가 깨졌다고 말하는데. 살면서 온전하게 예전으로 돌려놓을게. 시도 노력은 해봐야 하잖아. 그러자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해주는 피영. 막 저녁 먹을 참인데 필리핀에 있을 이모한테 전화와서 엄마 쓰러졌대. 정신없이 달려갔어. 엄마 이 지경이 되도록 들여다보지도 않았냐면서 이모 내 뺨 치더라. 자긴 전화 안 되고 박 간호사 지나가길래 원장님 어디 계시냐 했더니 아미씨 병실에 방금 들어가셨대. 도착했는데 열려진 문으로
당신이 여자 환자랑 뭘 부비는지 병원 복도가 빙글빙글 돌고 잘못 봤을 거야. 그럴 리 없어. 온통 그 생각뿐인데 그 병실에서 당신 나오는 거야. 근데 실수니까 넘어가 달라고? 가. 이제 법원. 그런데도 유신은 움직이지 않고 절대 안 가. 우리가 이별하는 방법은 죽음뿐이야. 이번엔 서양 탓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장모님이 아버님 문제 참고 반해셨으면 당신도 이번에 참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혼한 엄마 평생 원망해놓고 본인도 같은 결정하는 거. 말이면 다지. 이 다음에 지아한테 떳떳하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 지아가 잘했다고 할까? 엄마, 옳은 결정하셨어요. 이혼 가족 만들어줘서 결혼할 예비 시부모님도 외짝 부모지만 잘 컸대요. 이어 피영의 가정 환경을 언급하는 유신. 당신 뭐 배우 컸는데 남자 허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 사정하고 빌고 무슨 말을 해도 한번 결정 안 바꾸는 아집? 당신 번 걸로 차 사주고 밥 사줬어. 생활비 충분히 넘치게 갖다 줬고 마음까지 변해서 구박하고 학대했어? 인연이 어떻게 엮어져서 잠시 만난 거 가지고 개만도 못한 쓰레기 양아치 소리를 들어야 돼? 사피형 뭐 그렇게 대단하고 잘났다고? 예, 피형도 할 말이 많았는데요. 우리 엄마 밑에서 커서 남편 건사 못한 거 있어? 양친 부모 밑에서 정상적으로 큰 여자들은 다 이해심 마량이 받아야? 그런 집딸들보다 더 완벽하게 모자람 없이 있어. 그러니까 당신 노력 공 뼈저리게 알기 때문에 이혼 도장 못 찍는다고. 유신은 피형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이번에 나 봐주고 지아한테 다 사실대로 얘기해. 큰 다음에 그리고 똑같은 일 겪더라도 엄마처럼 반해라고 그렇게 당부해줄 수 없어. 이번에 당신 엄마한테 용서 빌고 사과하고 싶었다고 했잖아. 지아는 그런 후회 안 했으면 하는 거야. 그런 유신에게 아빠의 부재에 대해 얘기하는 피영. 아빠 없는 원망 온통 엄마한테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난 똑같은 일 겪어도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 안 한다는 각오로 살았어. 자신도 있었고 그런데 오랜 세월 정성껏 풀어 만든 아름다운 유리성이 일어나 보니까 산산조각 박살나 있는 거야. 내가 죽은 것처럼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 결국 유신은 피영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아무 때고야 마음 바뀌면 돌아와줘. 나 용서되면. 나 때문에 얼굴 많이 상했어. 미안해.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지기로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동미와 골프장에 온 피영. 오늘 일진 진짜 안 좋네. 그러다 피영은 그곳에서 방과 동마를 보고 부장님!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요. 저희 어머님요. 시어머니. 아, 안녕하세요. 형제분이 다 인물이 좋으셔. 다음에 또. 네. 그런데 그때 부장님! 네. 저 이혼했어요. 피영이 자신의 이혼 소식을 알리죠. 이혼했는데 시어머니랑 라운딩 부처시라고 들었어.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모나 큰언니인 줄 알겠어. 그리고 동민은 문호를 부르려는데 왔다고 알려는 드려야겠다. 여기 회장님 눈 뒤집고 달려오겠지? 그때 때마침 문호와 예정이 안으로 들어오고 오빠. 하지만 문호의 반응은 냉담했는데요. 지난번 녹차 보내줘서 잘 먹었어요. 아네 잘못이고. 네. 그 시각 영화를 보러 온 두 사람 입장하래. 그런데 혜령이 갑자기 시댁에 가자고 하는데 영화 안 보고? 응. 왜? 가서 얘기할게. 그렇게 두 사람은 문호의 집에 도착하고 어떠냐? 커플링 하신 거예요? 좀 됐어? 요즘 아버지 엄마 말 잘 들으세요. 문호가 새로 맞춘 커플링을 자랑하던 그때 이혼해줄게. 동의한다고. 이혼. 갑작스런 혜령의 말에 당황하는 세 사람. 아까 영화관 갔는데 어떤 임산부가 지나갔거든요. 사연 씨 자기도 모르게 글로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표정이 너무나 안 돼 보였어요. 저기 후회 안 하겠어? 안 해야죠. 내일이라도 서류 준비해. 아기 태어날 때 아빠가 옆에 있어야지. 떳떳하게. 그러자 문호가 위자료 이야기를 꺼내는데 청담 빌라 정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청담 빌라? 거기 재벌들 사는 데야. 무슨 재벌들이 살아. 집만 네 앞으로 한 채 해주면 돼. 돈 모아둔 게 없어요. 거기 보유세랑 유지비도 꽤 들 거고요. 그런 혜령의 말에 예정은 기가 막혔고 살림에 녹여 쓴 것도 아니고 어떻게 모아둔 게 없대? 엇갔어요.
위자리도 생각해달라는 거지. 문호는 이 소식을 원에게 알리려고 하는데 얼른 알려줘야지. 송이엔요? 그렇게 좋으 당신이. 내려올라가 얼굴 보고 해야겠다. 그래요, 밝은 날. 사실 혜령이 이혼을 결심한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엄마, 걱정하지 말고 들어. 기사 날 거야. 이혼 기사. 판서방도 잘못했지만 나도 문제가 있어. 자궁이 기형이래. 그래서 애 갖기 힘들다고. 시댁 식구들 몰라. 그냥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해주는 걸로. 정말 내 걱정은 마. 엄마 딸 당차잖아. 그 시각 사연은 원에게 향했죠. 하지만 원의 집은 불이 꺼져 있는데요. 단지 왔다가 가요. 문자 확인하는 대로 전화 줘요 꼭. 그날 밤 와인바에서 모인 세 여자. PD님, 오늘 혹시 홀인원 한 거 아니에요? 우릴 다 불러내주시고 현모양처께서. 현모양처 폐업했어? 그러면서 피영은 이혼 소식을 알리는데요. 왜요? 우리 집 남자도 딴 여자한테 눈 돌렸어. 신원장님이 어떻게? 내 말에. 이내 시은이 피영을 말려보는데 눈 한번 감아줘. 이미 눈으로 봤는데. 지하 생각해서, 난 애들 생각해서 반 옮기려고 했는데 그 인간이 나갔고 길을 쓰고. 왜들 그럴까 정말. 그때 혜령도 솔직하게 고백하는데요. 저도 오늘 이혼 결정했어요. 밖에서 외방자식 만들었어요. 판변이? 네. 웃긴다 정말. 이내 한 번 더 얘기해보는 시은. 혜령 씨는 애 문제까지 걸렸으니 어쩔 수 없다고 쳐. 자긴 못 이기는 지 용서하고 넘어가. 신원장님 같은 분 쉽지 않아. 그러니까 언니, 더 용서가 힘든 거야. 실수 중엔 큰 실수지만. 실수도 실수 나름이에요. 이후 세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죠. 신원장님 계속 재혼 안 하고 합치자고 하면 순리에 맡겨. 재혼 안 하겠어. 네. 신원장님 정도면 그럴만해요. 능력 있고 멋있으시잖아요. 판변이야말로 자기한테 돌아올 것 같아. 애들이고. 어림없어요 저도. 내년 이맘때쯤 둘 중에 누구 재혼 파티 하는 거 아니야? 메이비 혜령 씨? PD님일 수 있어요. 다음날 피영은 아미의 연락을 받는데요. 건너 통해서 번호 알았습니다. 한번 뵙고 싶어요. 그 시각 사연은 원을 찾아갔고. 어쩐 일이에요? 운전박대 할 거예요. 이어 자신의 소식을 전합니다. 법원 가기로 했어요. 이혼하재요. 우리 최대한 빨리 결혼하면 돼요. 서류 정리되는 대로. 그리고 뒤늦게 문호 부부도 도착했죠. 내일로 서류 접수하고 오후에 집 사주고 하루로 다 끝낼게.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뱃속에 이 녀석이 복덩이야 보니까. 쓰던 가구 그렇지? 그렇게 네 사람은 신혼 가구를 보러 가는데요. 애기 태어날 거거든요. 손주? 아기 키우시는 분들이 사용하시기 좋아요. 편하고 좋으네. 많이들 찾으세요. 산문은 이런 데 앉아요. 앉아봐. 그래, 아버지가 사준대. 그러는 사이 아미를 만난 피영. 사실 저 솔직한 성격이에요. 이제부터 뭐든 솔직할게요. 오빠 사랑한 거 맞아요. 앞으로도 변함 없을 거고요. 근데 왜 거짓말했어? 오빠가 그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요. 저도 언니 못지않게 힘들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다정한 사이인가? 언니라고 부르게? 제 입장에서 성함 함부로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미가 유신의 집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자 바로 결혼을 해. 오빠 당장 결혼 생각 없어요. 나한테 허락 구할 일 아니야. 두 사람 문제는 두 사람이 알아서 해야 돼. 허락하신 걸로 생각할게요. 내 허락 받아오래? 아니요, 요즘 자주 못 만나요. 그리고 그때 오빠 첫사랑이 그 시어머니시라면서요. 언니한텐 얘기 안 했어요 오빠가? 스텝맘 저한테 하는 거 보니까 꼭 질투의 화신 같았어요. 손님도 장난 아니고. 이내 피영은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가시게요? 용건 끝났잖아. 원하는 답 들었고. 네. 눈물 흘리는 일 없이 잘 살아. 한편 위험한 상상을 하며 유신에게 향하는 동미. 날마다 누구랑 마시는 거야? 아, 멍청나게. 누나밖에 없어 나한테. 하지만 아미가 먼저 유신의 집에 도착하는데요. 언니한테 허락 받았어. 그렇더라도 이건 아니야. 오빠 혼자 살 거 아니잖아. 나랑 결혼한댔잖아. 그때
동미가 들어오는데. 뭐야? 불러드렸어? 가! 맞고 갈 거야, 곱게 갈 거야? 안 맞고 있을래요. 말로 해요, 좀. 이런 성격 아니잖아. 그러자 아미의 짐을 치우려는 동미. 야! 제 이름 미예요. 아민지, 매민지 영장지르지 말고 너 있을 게 아니야, 여기. 시어머니를 모실게요. 누가 너 같은 며느리 보겠대. 오빠. 어디서 일어나. 이어 아미는 동미에게 애원하는데요. 저 잘할게요. 며느리 노릇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있게만 해주세요. 혼자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정신적으로. 이에 동미는 다짐을 합니다. 그래, 있어봐. 네 발로 나가게 만들게. 잠시 후 짐 정리를 마친 동미. 아마 열흘도 못 버틸 거다. 이내 거실로 나오는데. 어딨어? 방에. 그런데 아미가 안방에서 나오는데요. 왜 거기서? 저도 짐 정리했어요. 저 방 써. 제가 지하방을 어떻게 써요. 그치 오빠? 방 쓰는 게 뭐 중요해요. 이에 동미는 아미를 부려먹으려고 하죠. 냉장고에 양상추 꺼내 씻어 오이랑 당근 채치고. 채치는 거 있죠? 몰라. 그거 옥돔이죠? 그 생선은 맛은 있는데 가시가 너무 세요. 목에 걸리면 죽음. 하지만 그런 아미의 모습에 어이가 없는 동미. 한 달 내로 못 내보내면 내가 김동미가 아니야. 한편 혜령은 사연에게 원에 대해 묻고. 좋아해? 만났을 거 아니야, 애기 엄마. 좋아한다기보다. 배 많이 불렀어? 응. 기분 어때? 아빠 되는 기분. 태어나면 실감 날 것 같아. 아미는 유신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오빠, 우리 안 해본 거 해. 그것은 바로 한 번도 같이 목욕 안 해봤어. 그렇게 함께 목욕을 하는 두 사람. 언니한테 그랬어. 혹시 병나면 나 불러달라고. 간호해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심은 결국 통한다고 하니까 언니도 마음 열 거야. 오빠 사랑만 있으면 난 뭐든 잘해낼 자신 있어. 그러자 유신은 그런 아미를 안아줍니다. 다음날 혜령은 사연을 위해 아침을 준비했는데요. 아기 태어나면 나도 불러줘. 궁금해. 싫어하려나? 안 싫어할 거야. 관심 고맙지. 나 잘한 거지? 결정. 자기한테 나 좀 찌질했어. 이제 와서 이런 말, 이런 후회 소용없지만 PT 권한 내가 원인 제공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법원으로 향하죠. 한편 동마는 꽃다발을 준비하고 가빈이 출연하는 뮤지컬을 보러 가는데요. 그런데 그곳엔 혜륜도 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연이 끝나고 가빈은 홀로 울고 있었는데요. 그때 동마가 그녀를 찾아왔죠. 무슨 일 있어? 그리고 뒤이어 혜륜도 그곳에 들어오는데요. 오랜만이에요, 팬이요. 이번 주가 마지막 공연이죠? 고생했어요. 감사해요. 그럼. 그렇게 동마는 그대로 돌아가고 혜륜은 말없이 그녀를 안아줍니다. 한편 방송국에서 반을 만난 피영. 그날한 얘기 농담 아니죠? 아니죠. 솔직히 좀 의외였어요. 라떼 한 잔 안 사실래요? 별다른 약속 없으시면. 그렇게 두 사람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차였어요, 남편한테. 저 말고 다른 여자한테 눈 돌렸으니 차인 거 아니고 뭐예요. 그러자 반은 지아를 걱정해주죠. 지아는요? 내가 맡았고요, 당연히. 애 때문에 많이 고민하다. 결혼 안 하셨으니까 모를 거예요. 부부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관계 다 신뢰가 중요하죠. 한편 운동을 시작한 아미.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선 어머니, 손 이렇게 해보세요. 어이없어 정말. 밀 때 빨리 밀고 들어와, 저녁 거 들어. 네. 그렇게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밥은 왜 퍼? 쉽게. 저녁 먹어야죠. 뭘 보고 배웠어? 가장이 안 들어왔는데. 오빠 늦어요.
늦는데? 네. 그럼 반찬들 안 했잖아. 우리 먹자고 이 손만에 가는 거래? 아시는 줄 알았어요. 이에 동민은 속이 부글부글 끓지만 아미는 밥을 맛있게 먹는데요. 어머님 갈비찜 일품이에요. 기껏 이 물건 먹이려고 내가 몇 시간씩. 결국 그만 드시게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죠. 그 시각 세 사람은 원의 집에 왔는데 없는 거 아니야? 통화 안 했어? 오늘 짬 없었잖아요. 이에 사연은 원에게 전화를 거는데요. 꽈배기 사 먹으러 가는 중이에요. 꽈배기요? 그러자 다 함께 꽈배기 가게로 향합니다. 아버님도 이런 거 좋아하세요? 아, 나라고 특별하? 당신 좋아하는 도넛도 있네. 어머님 도넛 좋아하세요? 팍 뜬 거. 그렇게 이들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죠. 혜령이 모레 이사 들어갔는데 서류 접수 마쳤고. 이어 예정이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우리 집 내려와 있어. 아니 뭐하러요? 큰애네한테도 다 얘기했어. 차라리 두 분이 올라오세요. 네. 다 지지내자고? 방 세 개니까요. 다음날 혜령은 이사를 하고 이쪽 장 그릇들도 다 싸요? 네. 가비는 동마의 전화를 받는데요. 단지에 와 있어. 왜? 얘기하고 싶어서 사계에 있을게. 그렇게 만난 두 사람. 신경 쓰여서 왔어. 부모님은 잘 계셔? 돌아가셨어. 두 분 다. 혹시 어제? 근데 가지도 못해. 단독주연이라. 이에 동마가 그녀를 도와주기로 합니다. 우리 독일 지사 있어. 지금 보낼게 바로. 믿어지지가 않아. 무너지면 안 돼. 견뎌야 돼. 그날 저녁 혜령은 사연의 가족과 식사를 하는데요. 면목 없어서 안 된. 제 팔자고 운명이려니 할 거예요. 넌 전생에도 그렇게 이쁜 마음으로 살은 모양이야. 그래서 복으로 얼굴도 이쁘게 태어났고. 아무튼 이렇게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어서 그나마 마음이 덜 무겁긴 해. 한 번씩 대전 내려가도 되죠? 그럼. 먹고 싶은 반찬 얘기하고. 네, 어머님. 곧이어 작별 인사를 나누는 두 사람. 잘 지내. 자기도. 이후 혜령은 반에게 전화를 하는데 댁 들어가셨어요? 네, 방금. 왜요? 칵테일 한 잔 안 하실래요? 제가 살게요. 그런 뒤 눈화장을 다시 고치는 혜령. 이내 두 사람은 칵테일 바에서 만나고 오늘은 달달한 맛으로 위로받고 싶어요. 집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혜령은 이혼 이야기를 꺼내죠. 지난번 우리 남편 어땠어요? 멋있었죠. 그 멋있음에 어떤 여자가 유혹했고 우리 남편은 넘어가서 나한테 이혼 요구했어요. 그래서 응했고요. 사실 반을 마음에 두고 있던 혜령. 더 좋은 상대 만나야죠. 그럼 치유돼요. SF전자 미혼 마다들이랑 결혼하면 짜릿한 복수지. 그 시각 유신은 젤라또를 사고 피스타치오하고 초코 스트로베리. 네. 이내 피연과 지아에게 향했는데요. 젤라또. 와우, 아빠 술 드셨네. 조금. 곧이어 다 같이 젤라또를 먹는 세 사람. 다 먹은 문자 보내. 아빠 젤라또 셔틀. 왜 안 드셔? 녹게. 아빠야 뭐 두 공주님 보러 왔지? 엄마 왕비님. 아빠한텐 엄마도 공주님이야. 아, 닭살. 그런 유신의 모습에 피영은 어이가 없었죠. 대리 기다릴 거 아니야. 보냈어. 그럼 얼른 불러요. 얘도 자야 돼. 그 시각 동민은 아미를 앉혀놓고 부부가 헤어졌다가 다시 합치는 경우 꽤 많어. 알아요. 남자에 대해서 알아? 오빠 저 재미로 만난 거 아니에요. 오늘 무슨 모임이라고? 자세히 안 물어봤어요. 술이 떡이 돼서 들어오는 거 아니면 지 안에 있다가 오는 거야? 오빠 그런 거짓말은 안 해요. 내게? 그러면서 아미를 계속 약올리는 동미. 자긴 첩이야 현재. 지아 엄마 아직 서류상으로는 신유신 와이프거든. 내게 하자니까. 하세요. 돈 내긴 그렇고. 그 목걸이 주세요. 전 신상백 드릴게요. 이에 동미는 피영에게 전화하죠. 나. 네. 애비 혹시 오늘 거기 안 갔어? 다녀갔어요. 그거 모르시려고 하신 거예요? 걱정 차원에서 너무 늦길래. 네. 그렇게 동민은 의기양양해지고 눈물로 끝나게 돼 있어. 빨리 정신 차려. 아직 순진해서 남자를 제대로 몰라. 그때 유신이 집에 들어오는데요. 왜 이렇게 늦었어? 지아네 들렀어요. 아이스크림? 젤라또. 지아는 왜? 지아 한 번씩 안 봐요.
어머님은 찬 거 안 드시죠? 먹지 말라고? 그러는 사이 원의 이사 준비를 돕고 있는 사연. 아, 나 그냥 여기서 잘까? 가서 편히 자요. 나 여기서 한 번도 안 자봤잖아요. 두고 가기 진짜 안 내켜. 불편하게 자면 피곤 안 가셔요. 아, 임신복 큰 거. 그렇게 사연은 원의 임부복을 입고 섹시하지 않아요? 귀여워요. 이내 두 사람은 함께 잠자리에 드는데요. 아기 100일날 결혼하는 거 어때요? 몰라요. 낮엔 100일 잔치, 저녁엔 우리 결혼식. 여쭤보고요. 어떻게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지? 그런 거예요. 좋은 사람하고 있으면. 며칠 뒤 혜령은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원장님, 오늘은 쌩얼 느낌 나게요. 이내 기자들 앞에서 이혼 얘기를 꺼내는데요. 저 이혼했습니다. 언제요? 얼마 안 됐어요. 사유는요? 성격 차이인가요? 그런데 이혼 당했다고 말하는 혜령. 남편분이 이혼 요구하셨다고요? 좋은 사람 생겼다고. 남편분 외도요? 그러자 기자들은 원에 대해 묻기 시작하는데 상대 여성분 나이는요? 그것까진 너무 배려하시는 거 아니에요? 홀몸 아니거든요. 곧이어 사연에게도 혜령의 소식이 들려왔고 이혼했어? 누구한테 들었어요? 실검 1위야 지금 인터넷. 이에 사연은 곧장 확인해보는데 그 시각 아이 이름을 의논하고 있는 세 사람. 별혜리도 아버지가 이름 잘 짓는 스님한테 부탁해서. 이뻐요. 뜻도 좋고. 그때 두 사람의 전화가 동시에 울리는데요. 어, 윤심아 오랜만이다. 야, 너네 왜 그 모양이야? 네 아들 바람나서 부혜령 내쫓았다며? 그러는 거 아니야. 한편 방송팀도 혜령의 얘기가 한창이었는데 이왕 보내주는 거 피해 안 가게 조용히 끝냈으면 더 좋았을 걸. 며칠 시끄럽다 말아요. 부혜령 씨야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동정표도 없고 남편은 완전히 신상 털리고. 어쩔 수 없죠. 자업자득. 이에 시은은 걱정이 커지죠. 남가빈하고 결혼 발표하면 우리 애들도 다치는 거 아니야? 그날 저녁 혜령의 태도에 기막혀하는 네 사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쳐? 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구만. 어떻게 이래요? 우리한테 고맙다고 밥까지 샀어. 멀쩡한 얼굴로. 한 달이 지났어? 그저께요, 그저께. 그때 혜령에게서 전화가 오는데 아버님, 죄송해요. 제 의도하고 다르게 기사가 나갔어요. 그래요? 네. 어쨌든 곧 잠잠해질 거예요. 그만하려고? 네. 알았어. 들어가세요, 아버님. 그러고 나서 혜령은 엄마에게 전화를 하는데요. 엄마, 뭐예요? 오늘 좀 시끄러웠어. 걱정하지 마. 내 이미지는 오히려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동정표 쏟아지고. 아빠랑 한번 안 다녀가실려? 이사 간 집 너무 좋아. 그 시각 피영은 가빈의 공연을 보러 가는데 그때 반이 그녀를 발견하고 어머, 혼자 오셨어요? 네. 정말요? 내가 언제 거짓말하는 거 봤어요? 거짓말은 아니고 장난? 이 작가 같이 왔죠? 화장실요. 때마침 유신과 아미도 공연장에 도착했죠. 끝나면 10시 넘겠다. 이내 서로를 알아보는 피영과 유신. 남편분 아니세요? 네. 이내 유신은 반을 떠올리고 아는 사람이야? 우리 엔지니어 부장. 근데 싫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죠? 우리 기술 부장님. 즐감해요. 네, 두 분도요. 그렇게 두 사람이 떠나자 반할만하죠? 남자 입장에서. 젊고 이쁘다고 모든 남자가 무조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이내 이들은 좌석을 확인해보는데 S10이래요. 난 10인데. 어머, S정요? 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자리에 앉고 남자분 되게 잘생기셨어. 묘하게. 뭐가 묘해? 중년인데 아저씨 느낌도 안 나고 보기엔 결혼 안 한 분 같은데. 그러는 사이 시은은 혜륜을 만나고 있었죠. 애들 생각해서 조용히 시골렸어? 아니, 그 사람 부모님 다 잃었어. 근데 공연해? 어쩔 수 없잖아. 그나마 오늘 마지막 공연이고. 잠시 후 공연이 끝나고 유신은 피영과의 추억을 떠올리는데 이렇게 같이 공연 보고 당신이 운전하는 차 타고 집에 돌아갈 때 참 결혼 잘했던 생각 들어.
그때 피영을 발견한 두 사람. 어? 이에 아미는 두 사람 사이를 오해하는데요. 부장님이란 분하고 사귀는 거지. 언제부턴진 모르지만. 말 함부로 하지 마. 모르면서. 여자들은 맘 없는 남자랑은 절대 공연 같은 거 같이 안 봐. 그 시각 방과 피영은 김밥을 먹으러 왔는데. 인생 음식 있으세요? 밀전병이요. 밀가루 부침? 네. 우리 어머니가 해주셨던. 어떻게 해주셨는데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맛있었어요. 이에 그날 밤 밀전병을 해보는 피영. 하지만 쉽지 않았죠. 그리고 유신은 피영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결국 다음날 피영을 찾아온 유신. 뭐? 그런 거였어 결국? 그런 거라니? 기술부장이라. 이에 피영은 어이가 없었고. 뭐 눈엔 다 뭐로 보이지? 본인이 그러니까 같이만 있어도. 같이 차 타고 가더라? 혼자 공연 보러 갈 땐 차 잘 안 갖고 가잖아. 이어 유신은 지아를 자신이 맡겠다고 하는데. 말 되는 소리를 해? 결국 재혼할 거 아니야. 하든 말든. 아미 착해. 잘 키울 거야. 어디서? 어쨌든 한 번만 지아 문제 언급해봐. 김 여사 있잖아. 이런 답 쉬고 밖으로 도는 엄마보다 24시간 붙어서 케어해 줄 수 있는 할머니. 피가 섞였어? 아미한테 그랬다며. 첫사랑이라고. 늙으신 첫사랑이랑 젊은 애인이랑 다복하게 잘 사시라고. 그렇게 피영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만. 사귈 거야? 서반이랑. 대답해야 돼? 못할 거 없잖아. 일반적인 남자하군 다르다고 생각해. 뭐가 달라? 여자들한테 겉으로도 속으로도 껄딱대지 않아. 그래서 신뢰가 갔다 얘기야? 나쁘게 생각 안 해. 단점은 별로 없고 장점 많은 양반이야. 당신만큼은 오롯이 지아 옆에 있어줄 수 없어? 아빠보다 엄마에 대한 의지가 커. 지안 특히. 그러자 솔직히 얘기해주는 피영. 정말 우연히 만났어. 시은 언니랑 왔으려니 하길래 장난삼아 화장실 갔다고 했고 부장님 진짜려니 세 잔 사왔고. 미안해. 오해했어. 한편 가비는 스페인으로 떠나고. 출발했어요? 인지하려고요. 내가 같이 가야 하는데. 형편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때 동마한테도 전화가 오는데요. 왜? 공항 데려다 줄게. 가. 내려와. 결국 가비는 동마의 차에 타고. 좀 눈 붙여. 말 안 시킬게. 그렇게 공항에 도착한 두 사람. 다녀와 잘. 전화하는 거 잊지 말고. 그러면서 가빈을 안아줍니다. 어떻게든 견뎌봐. 그 시각 해령은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첫 사연입니다. 드라마에서만 본 남편들이 불륜이 제게 현실로 닥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연은 다름 아닌 남편의 외도 내용이었고. 이 글을 쓰자니까 당시의 아픔이 상처가 고스란히 떠오르네요. 해령도 그만 눈시울이 붉어졌죠. 죄송해요. 오늘 제가 감정 조절을 잘 못했어요. 그러자 반이 회식을 제안하는데요. 회식할 때 되지 않았어요? 언제요? 이번엔 내가 쏠게요. 제대로. 그러는 사이 아미를 설득해보는 동미. 애비 60이면 자기 44. 그때 생각해봐. 뭘요? 상상해보라고 애비. 오빤 백발 되면 오히려 더 멋있을 것 같아요. 남자들 성격도 변해. 잔소리 많아지고 괜히 벌컥벌컥 화내고. 하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죠. 이게 안 먹혀. 기름종이에 물방울 흐르듯이. 그날 밤 사연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요. 전화위복이란 말이 맞아. 나한테 사건이 몰려. 너한테? 이혼 사건이 정신없이 들어오는 거야 나한테. 아주 정신이 없어. 이에 온 가족이 기뻐합니다. 다행이야. 우리 송혜나고 바다가 복덩이인 것 같아요. 맞아. 며칠 뒤 동마는 가빈에게 향하고. 마드리드행 티켓촌 최대한 빨리 뜨는 거. 네. 해령은 두 사람에게 솔직하게 고백하는데요. 근데 사바나? 얼마나 핫하길래 예약이 2주나 밀려 있대? 그날요 저녁들 드시고 자연스럽게 두 분 먼저 일어나시면 안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부장님한테 마음 있어요. 정말? 네.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해령. 그럼.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하겠다. 내색들은 마시고요. 안 하지. 이에 피영은 묘한 감정이 들고. 선수를 치시겠다. 이내 시은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서부장님 스타일일까?
부혜령. 서부장은 남자 아니야? 젊고 이쁜데 왜 마다해? 오늘 사연 읽으면서 부혜령 눈시울 적시고 한 거 컨셉이었던 거 아니야? 아무리. 맞아. 부장님한테 여리여리 여자로 보이려고. 잘 먹었습니다. 저도요. 이후 지아와 함께 수영장에 간 피영. 그때 그곳에서 방과 마주치는데요. 지아 수영 웬만큼 해? 네. 방금 오셨나 봐요. 네. 민망하게 여기서 뵙네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민망하게요. 그 시각 동민은 아침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고. 어머님 요새 걷는 건 좀 어떠세요? 아직 멀쩡해. 지금부터 관리하셔야 해요. 할머니들 다 똑바로 못 내려가잖아요, 거의. 신경 써서 사온 건데 들어요. 이내 아미에게 한 소리 하는데요. 앞으로 내 몸 생각해주는 척. 건강식품, 건강제품 그런 거 뒤밀지 마. 뼈가 얼마나 중요한데. 다물어. 냉국 끼얹기 전에. 오빠나 사람들 앞에선 세상 우아하시면서. 나불거릴래 계속? 할 건데요? 그러는 사이 유신도 수영장에 도착했는데. 이후 유신은 피영과 반을 차에서 기다리고 그렇게 그들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식당에 도착한 세 사람. 우람이가 부장님 얘기 가끔 해요. 부장님이랑 야구하고 싶다고. 하지 뭐. 저도 불러주세요. 곧이어 유신도 그곳에 들어오지만 이내 발길을 돌리는 유신. 한편 사연과 원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의 서방님. 이제부터 나 서방님이랑 호칭. 둘이 있을 때만. 오케이.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유신은 쏘아보시면서 다물래. 내가 너무 깜짝 놀라서 쳐다봤더니 주딩이 다물래. 그때 동미가 들어오고. 이거 사람 아니야. 나 어금니 흔들거려. 어떻게 어른을 쳐? 제가 언제요? 이게 증거야. 어머님 자해하신 거 아니에요? 이야. 이에 유신은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요. 가. 옥신각신 싸우지 말고 누나도 성북동으로 가. 누가 오라고 했어? 그렇게 방으로 들어가는 유신. 오빠! 며칠 뒤 동민은 피영에게 하소연하는데. 애미가 나서야 돼.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나. 아주 무서운 게 들어왔어. 힘들게 이혼 도장 받아놓고 갑나라 배나라 말 안 되잖아요. 그러는 사이 함께 귀국한 가빈과 동마.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절로 향했죠. 그때 혜륜이 가빈에게 전화를 걸어보는데요. 한편 유신은 반에 대해 알아봤는데 그제야 반이 재벌 2세란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동마는 가빈을 집에 데려다줍니다. 고마워. 스페인까지 와주고. 이 고마움은 평생 기억할게. 그때 동마는 갑자기 차를 세우고 결혼하자. 하자고. 결혼. 하지만 가빈은 동마의 말을 믿지 않았죠. 농담 아니야. 지금은 농담 아니겠지. 가. 그 시각 혜륜은 가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시 후 그녀가 도착하지만 혼자 있고 싶어요. 알았어요. 한편 오늘도 유신에게 고자질하고 있는 아미. 오빠 거실이 반짝반짝하지? 내가 청소기 밀고 걸레질까지 다 했어. 아주머니 안 와? 아주머니 안 온 지 꽤 됐어. 불러요 사람. 내가 알아서 해. 부르고 수고비 주는 게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야. 어차피 월급 주는데 뭐. 월급 주면서 안 부른다고요? 저 일 가르치시려고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내일부터 오게 해요. 그리고 다음날 아빠 예쁜 짓 하러 곧 도착한다고. 아침 좀 달래. 그렇게 유신은 피영의 집에 오고 맛있다. 이렇게 밀전병에 싸먹는 게 나은데? 알바하세요, 피디님. 무슨 알바? 매일 아침 먹으러 올게요. 우와, 콜! 네가 왜? 싫다면 이상하지. 그러니까. 이쁜 집 모임? 오늘부터 아빠가 우리 딸 등교 기사 하려고. 그러자 그때 엄마 변환 고임?
뭘? 예전 같으면 이럴 때 뽀뽀해줬잖아. 이에 피영은 마지못해 뽀뽀를 해주죠. 그리고 곧장 병원으로 찾아갔는데요. 지하 등교는 오케이. 아침은 안 돼. 불편해? 그냥 얼굴 보고 아침 앉기도? 응. 불편해. 알았어. 한편 혜령은 주차장에서 임산부를 보게 되고 이내 원의 집으로 향했는데 산딸이고 와 계시려니 했어요. 사연씨 많이 힘들어하죠? 우리까지 힘들었어. 죄송해요 어머님. 다시 기장한 다음에 할까봐요. 자꾸 입에 올려서 좋을 거 없고 긁어부스러. 그리고 원에게 진통 올 때 연락 달라고 하는 혜령. 바쁜데 왜? 축하하는 마음으로요. 그래도 되죠? 네. 아기 필요한 거 알려줘요. 그렇게 혜령이 떠나자 딴 사람 같아. 이제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진심인지 가심인지. 그 시각 동마는 가빈을 찾아왔는데요. 울고 있었네. 이에 가빈에게 나가자고 하지만 왜 이래 갑자기. 옛날 감정으로 돌아갔어. 난 정리됐어. 결혼 앞두고 있고. 앞두고 있지 한 건 아니야. 그러더니 동마는 다짜고짜 가빈을 안고 미쳤어 내려. 신발이라도 신어야지. 그대로 차에 태우는데요. 언제나 멋대로야. 생각 없이 멋대로 아니야. 그리고 가빈의 옷과 신발을 산 동마. 잘 어울린다. 이어 두 사람은 공원으로 향했는데요. 두 잔 따라놓자. 두 분 와인 좋아하셨지? 그러면서 동마는 지난 날을 후회하는데 우리 그라나다 갔을 때 찾아뵙고 인사드릴걸. 단순히 남자친구가 아니라 예비 사위로서. 안 어울려. 마음에 없는 말. 진심이야. 갖고 놀지 마. 평생 옆에 있을게. 이번 스페인 다녀오면서 남가빈한테서 온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거 깨달았어. 나 거의 잊은 적 없지? 없어. 근데 싫어. 그런 사이 동미도 복싱을 배우기 시작하고 아미는 화투를 배우는데요. 화투 치실 줄 아시죠? 그럼. 그리고 그날 저녁 어머님 저랑 화투 치세요. 치매 예방에 좋대잖아요 화투가. 정말 이제 치매로 몰아? 어머님 좀 심각해요 건망증. 누군 건망증 없어? 어머님은 심각하세요. 쳐요. 생각해서 배우기까지 했다는데. 그런 유신의 말에 동민은 방으로 들어가 버리죠. 저걸 그냥 네가 매를 부르는데 아장날 줄 알아. 한편 가빈의 집을 찾은 혜륜. 저녁 먹었어요? 점심 늦게 먹었어요. 망고 먹을래요? 체리 먹을래요? 생각 없어요. 이내 가빈은 산책을 나가자고 하는데 그럴래요? 뜻대신 뭐 걸쳐요. 그렇게 밖으로 나온 두 사람. 가빈 씨한테 내가 있어요. 평생 기댈 수 있는 버팀목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엄마, 아빠 보내드리면서 결혼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해야겠구나 생각 들었어요. 선생님 좋아해요. 근데 사랑까진 아닌 것 같아요. 결혼은 안 되겠어요. 분장실에서 인사 나눈 헤어진 그 친구 맞죠? 네. 이에 혜륜은 헤어지기로 하는데요. 아프지 말고 잘 지내요. 행복했어요 가빈 씨 만나서. 이어 뒤늦게 후회를 하는 혜륜. 아빠한테 엄만 로또였어요. 그리고 가빈은 동마에게 전화하죠. 끝냈어 좀 전에. 잘했어. 마음은 형체가 없어. 그래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 오늘은 일단 일찍 누워. 내일 문자 남겨놓을 테니까. 그 시각 피영은 유신에게 연락하는데 컴퓨터가 고장났어. 갈게. 그렇게 유신은 곧장 피영의 집으로 향했고 혹시 몰라서 노트북 가져왔어. 지안 자. 잠시 후 두 사람은 술 한잔 하는데요. 나 쓸만하지? 영원히 쓸만할 거야. 공치 살래? 안 할게요. 이렇게 지내도 나 만족할게. 뭐든 전천후 기다리기사.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아무 날 아니잖아. 그러면서 유신이 선물을 건네고 이거 아침에 주려다가 우리 사귀기로 하고 처음 제대로 데이트한 날. 안 내켜? 그냥 선물인데. 채워주셔요. 이쁘다. 고마워. 그 순간 아미가 그곳에 나타나죠. 문자 보냈어. 원장님 모시러 오라고. 안녕하세요. 갈 테니까 두 분 마셔. 한편 시은에게 향하고 있는 가빈. 여보세요. 저요. 난 가빈. 산지에 와 있어요. 와 있다고요? 왜요?
있죠. 무슨 일 있어요? 아, 불안해요. 이에 시은은 곧장 밖으로 나가보는데 우리 엄마 아빠요. 저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죄지었잖아요. 이내 가비는 오열하기 시작하고 나 왜 이 모양이지? 우리 엄마 이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잘못된 죄로 엄마 아빠 떠나셨어. 아. 잡아줘. 일단 가빈을 집에 들이는 시은. 교수님 잘못되면 어떡해요? 뭐라고 했길래요? 헤어졌어요. 사랑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러자 시은은 혜륜에게 연락해보지만 잘못했어요. 용서해줘. 미안해. 그렇게 가빈이 용서를 빌며 결사곡 시즌2가 끝이 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안하는 건가 봐.